안녕하세요. 네, 저는 희소에서 전문상담 임용 강의를 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화면으로 인사드리네요. 네,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 것 같아요. 음, 아, 저는 2005년부터 그때 처음에 전문상담 순회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1회에 처음 시험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희소고시학원에서 줄곧 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금년이 이제 18년 차인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바로 시작할 때. 어, 요새는 선생님들이 TO가 많아서 이제 다른 과목에 있는 선생님들도 상담으로 이제 바꿔서 임용 시험을 보고 그러시는데요. 2016년까지만 해도 어, 임용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TO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TO가 별로 없어서 예, TO 확보하기 위해서 뭐, 뭐 민원도 많이 놓고 집회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요새는 티오 걱정 없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교사 없이는 학교가 운영될 수 없다는 정도로 그 상담교사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한 사, 4년 정도 계속 티오가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일단은 전문 상담 교사 임용을 도전하기 위해서 어 가장 뭐 현재 실제로 상담 교사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상담 교사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예 물론 다른 교사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에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주, 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아 봤는데 대부분 초시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뭐그 어, 강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준비한 게좀 약간 선 초시 예, 처음 공부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건 뭘까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들어보시고 어,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음뭐 선생님들이 이제 아, 나는 전문상담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명의 첫발을 내디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거죠. 와, 나는 왜 전문상담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자,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띄우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그 가이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뷰를 띄워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또뭐 메모할 건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왜 전문 상담교사가 되고자 하는가? 이거는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어, 그럼 어떤 전문 상담교사가 될 것인가? 그렇죠 네, 어떤 전문 상담교가 될 것인가. 자, 요런 것도 스스로 답하시면서, 어,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누구나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음, 어, 임용 시험 준비 과정이 이제, 뭐, 어, 무슨 시험이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특별히 전문 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때 배우는 게 단순히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1차 때 배우는 상담 기술이라든지, 뭐, 기법이라든지, 뭐,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 가서 유능한 상담교사가 될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힘드셔도, 아, 이게 다 내가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상담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 네. 아, 저 같은 사람도 될수 있나요? 아, 제가 될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면 그런 질문을 정말로 많이 받아요. 그럼 저는 그러거든요.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상담 교사가 되지 않으면 누가 될까요? 이렇게 어, 그런 반대로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좀 희망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 늘 자신감과 용기 잃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처음에 열정으로 시작했어도 어느 순간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 네, 뭐 성적이 안 오르고 공부하는 거 힘들고 자꾸 진도가 늦어지고 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 1년 후에 내가 학교 위클래스나 또 위센터에서 상담하는 장면? 네, 그런 즐거운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예,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어, 오늘 이 설명회를 들으신 선생님들이 다 좋은 상담교사가 되고 좋은 결과로 임용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보시면요, 어, 저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와 있어요. 네, 뭐, 뭐, 이명 전문 상담 이진영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뭐, 제 사진인데 이게요, 어, 제가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지? 생각해 봤더니 2014년도에 찍은 것 같더라고요. 어, 한 7, 8년 전에 사진 되게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낯섭니다. 네, 그때 사진이고요. 음, 자 여기는 선생님들이 저를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한 양력이 나와 있어요. 저도 선생님들처럼 대학교 때는 수학교육을 전공해서 저도 사실 수학 전교사고요. 자격증 있고 제 친구들은 다 수학교사고 장학사고 그럽니다. 저는 유일하게 수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이제 상담을 강의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예, 그런 입장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우연찮게 제가 상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박사까지 하고 예, 박사 학위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예전에는 뭐성결대학교에서 제가 거기서 학위를 받았거든요. 예, 거기서 뭐개공 교수나 겸임 교수 자 그런 거 하고 있고 어 현재는 희소고시학원에서 예, 여기 강의만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저서는요, 어, 선생님들이 보통 보시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어, 전문 상담 1, 2, 3 나와 있는데, 이건 1월부터 6월까지 강의할 때 쓰는 교재고요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엄성 키워드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책을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강생 전역이라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 권으로 끝내는 전문 상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한 끗이라 그러거든요. 네, 기출 영역 막 정리해놨고, 키워드 부분을 비워놨어요. 예,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손증기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DSM5 열심히 외우시잖아요. 예, 이제 고겁니다. 어, 제가 좀 선생님들 사이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서 보시면 다소책자고요손계정은 요새 하지 않습니다. 어, 매주 형성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 공부한 거를 다음주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선생님들이 먼저 푸세요. 밑줄 그어져 있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18년도에 다 묶어 가지고 소책자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축소 복사해 가지고 링 재번 해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자, 그런 책들이 있고요. 어, 뭐 스키마 같은 경우는 구조도예요.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책들이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제 카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벌써 이제 뭐 강의 신청해서 들어와서 등업 신청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자, 알기 쉬운 전문 상담 교사예요. 카페 이름은. 그서 다음 보면 이지카운셀링이라고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어, 등업 신청 하시면,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볼수 있어요. 뭐, 합격수기 이런 거볼수 있고, 뭐, 수업 자료는 주로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지만, 그래도 뭐, 관련돼서 뭐, 갑자기 급박하게 올려야 될 자료나, 뭐, 급박한 공지사항 같은 거, 네, 다 이런 카페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인강 선생님들은 어디 질문할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샘플러스의 질문방에 자료로, 그, 질문 목록을 남기시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예, 거기다 그 형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질문 남기시면은, 어, 저희 조교들이, 네, 되게 공부 잘 하시는 조교들이거든요. 예, 답변 다시고, 또좀안 되는 건 저한테 물어봐서 또 답변 달고, 어떤 건 제가 직접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강, 인강생들이, 어, 서로 질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문방 많이 이용하시고요. 뭐, 스타디 정보랑 관련된 게시판도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합격수기가 있어서 2007년도부터 해서 매해 합격수기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 합격수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름 옆에 이렇게 쓰게 해요. 뭐, 초시, 학부병행, 일병행, 뭐, 기혼자, 뭐, 쌍둥이 엄마예요. 막 이런 거 쓰신 분도 있어요. 네, 뭐, 뭐, 직장 다니다가 뭐, 하반기부터 직각? 뭐,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이 합격수기를 찾아서 그걸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시험 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 내가 어느 선생님의 합격수기를 읽고 그대로 많이 따라 했고, 어, 하반기에 공부 안 되고 힘들 때 그분한테 댓글을 담겨, 남겼더니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위로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아, 저 같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어요? 저 나이가 많은데요? 아, 제가 일도 하고 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요. 뭐 애들이 셋이에요. 애들이 둘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잘못 합니다. 막 이러신 분도 계시고 아, 어, 저는 책상에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 다 잘하신 분만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각 다양한 분들이 다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아직 뭐그정 수강생으로 등업이 안 돼도 준내원으로만 등업이 돼도 합격수기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 뭐, 이렇게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뭐, 선배가 있거나 동기가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가이드 보시면, 어, 2단계에서 그 9페이지부터는 전문 상담 교사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뭐 상담교사가 되려고 임용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이니들이니까 뭐 상담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 9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선생님들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요. 미래라고 있어서 그 호봉표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중등 전문 상담교사 2012년도에 임용된 임용 11년 차죠. 예, 그리고 초등 상담교사 어, 임용 7년 차인 예, 제 제자들이, 네, 아직까지 이분들은, 뭐, 기, 어, 채점하러 올때꼭 오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연할 때꼭 봐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계속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아, 상담교사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른 교과랑 달라요. 상담교사는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위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내가 초등을 지원했어도, 초등으로 발령났는데, 어, 위센터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등을 지원했으면 꼭 초등 학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교사가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 있고 위센터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중등 전문 상담 교사는 보시면 뭐 교육 활동, 상담 활동, 학교 부서 업무 그랬는데 자, 어, 어디에 소속돼 있는 따라서 상담 교사가 뭐 상담 복지부에 소속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상담부에 소속될 수 있고 생활 지도부에 소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니상담복지부에 그러니까 속하면 상담에다 복지 업무까지 맡으셔야 되고요. 생활지도부에 어, 속하신 분들 뭐뭐뭐 뭐, 뭐 교문지도도 하고 극시지도도 하고 각종 생활지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이나 어떤 교사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단 상담교사라는 건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발령 나신 분들 보면은 자치활동 이런 것도 해서 청소년 단체들 데리고 하는 활동도 다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다 달라요. 보시고. 자, 초등 전문 상담교사도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숙려제 상담 지원, 그 다음에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연계비 상담 지원, 또래 상담 동아리 운영, 교사 자문, 학부모 뭐 교육,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거 위에도 요새는 이제 작년부터죠. 코로나 탑재로 인, 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탑재 교육하고 줌 상담, 카카오 채널 상담,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됐어요.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년도에 약간 처음에 뭐 상담교사 발령날 때만 해도 위센터란, 아, 위클래스가 없었어요. 자, 위클래스는 학교 안에 있는 상담실이죠. 그래서 그때 임용되신 선생님들은요, 본인이 인테리어 공사도 다 하고 필요한 도구도 다 샀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예, 학교로 발령나는데, 이제 처음 이제 위클래스를 구축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도 여기에다가 상담실 인테리어 하는 거나, 뭐, 비품 구입하는 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위센터에 있는 상담, 전문 상담 교사 같은 경우는, 자, 지역마다 달라요 그랬거든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뭐 위기 사안 지원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자문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 에 행정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뭐 교육부에서 어떤 뭐 내려온 지침 같은 거 정리해서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어 그다음에 뭐그 각종 자료 수집하는 역할도 하고, 센터 유지를 위한 다수 어떤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뭐 위센터 홍보, 지역 위클래스 지원 등예 다양한 지원을 하죠. 예, 그래서, 약간 회사 같은 분위기. 그런데, 어, 다야, 선생님들이 되게 다양해서, 위센터에서 근무하는 걸 도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회사 분위기예요. 그지, 방학이 없어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전문 상담교사랑 위센터 다른데, 어,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받기도 해요, 지역마다. 뭐, 위센터에 근무하고 싶다. 아니면 뭐, 중등, 초등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발령나진 않아요. 그런데 위센터에 발령나신 분들 보니까 1년 있다가 바로 학교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학교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규가 또 다시 위센터 자리를 채우고 어떤 분이 2년 있다 들어가고 그래서 위센터에 처음에 발령났다고 해서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부러 양쪽을 다 경험해 보시려고 학교 에 있다가 다음에 위센터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자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담교사의 미래. 그러니까 뭐, 어, 교사의 미래긴 한데, 네, 약간 장점 같은 거예요. 어, 중등 전문 상담교사랑 초등교사가 좋은 점이라고 쓴 거를, 어, 가이드 그 1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상담 그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좀 다른 게 학부 전공도 있지만 예전엔 이게 다 대학원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 분야를 다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전문 상담 교사가 가장 안정적이고 연봉도 가장 높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교사는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반 직장에 비해서 너무 연봉이 적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상담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게 상담 교사예요. 안정적이고. 늦게까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부분은 되게 만족해 하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차다. 물론 변화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너무 보람차고 또뭐 자해하거나 자살 시도하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또 적응해서 학교 잘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예, 그런 보람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도 너무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고요. 자, 워라벨 얘기한 거는 초등상담교사입니다. 예, 칼퇴가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네, 4시 40분 되면 정확하게 칼퇴한다. 자,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방학 같은 건 정말 상상지 못, 못할 행복을 준다. 예,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셨고, 특히 좋은 점 많이 여유가 네, 하셨어요.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도요, 휴가 등등등,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담교사들이 가장 좋은 점이 뭐면 좋은, 좋은 점이 뭐냐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근무를 하거든요. 상담실이 있잖아요, 주로. 여기서 너무 편안하다. 이런 거를 장점으로 많이 드셨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 그, 호봉표 있는 거 보세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작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바꾸려고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차이점이 없어서 그냥 났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교사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봉 정도면, 일정난 호봉이면 약간 200만원 좀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원 나오, 졸업하신 분들 좀 다르시겠죠? 예, 그래서 호봉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임용시험 제도 안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이드는 이제 1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예자 보시면 이거는 이번에 시험 일정이 그대로 한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 자료인데 어 11월 27일 날 시험을 봤죠. 그래서 1교시는 교육학이고 2교시 3교시가 전공 시험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자, 보시면 90분씩 보게 돼 있고, A, B형 돼 있는데, 저희는 비교과라 그냥 교과 내용학으로만, 예,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합격하시면 1월 25일로 돼 있는데, 이건 서울이고요. 어, 뭐 경기도나 인천은 다 1월 26일날, 예, 면접을 보게 됩니다. 1차 합격자에 따라서, 에 의서. 그래서 우리는요, 비교, 어, 비교과라서 다른 건 없고요. 그냥 면접이 100%예요. 그 그러니까 1차 100% 그다음에 면접 100%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어, 이번에 뭐 31일 날 합격, 1차 합격자 발표 나요. 네, 그리고 어, 최종 합격자는 2월 10일 네, 이 정도 됩니다. 항상 이 정도에 났었어요. 음, 그래서 1차에서 보통 1.5배수 뽑고요. 강원도 2배수거든요. 합격하신 분들은 2차 하는데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면접 준비하면 완전 늦어요. 왜냐면 하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하기까지가 한달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동안 면접에 대한 지식을 쌓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합격자 발표 나면 본격적으로 뭐시험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음.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교육학은 뭐1교시뭐 20점 들어가는 거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전공 A하고 B형이 있는데, 자, 보시면 모두 23문항이에요. 네, 자, 모두 23문항이고, 자, 보시면은 형태는 기입형과 서술형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 A형은 12문항,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11문항에서 모두 23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24문항이라는 건 교육학까지 합친 거고요. 자, 그래서 전공은 이렇게 더하면, 모두 80점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있는데 90분 안에 이런 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2번처럼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더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안될것 같지만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 그냥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있구나. 서술형은 하나의 4점씩이고 기입형은 2점씩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교과 내용학에서 100%고요. 교과 내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 이렇게 14과목입니다. 자, 이거는 교육화 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과목이에요. 너무 많죠? 예, 네, 사실 2018년도부터 나머지 추가 과목이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보시면요. 자, 여기 상담이론 실제부터 특수화 상담까지가 일곱 과목이에요. 자, 여기는 기존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 지금도 계속 많이 출제되고, 자, 요 파트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 자 상담 실수도 추가 과목은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학교 상담 파트라고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추가 과목이 이렇게 되고요. 아동 심리, 청소년 심리, 이상 심리, 심리학 개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동심리, 청소년심리, 이상심리학 심리학계로는 추가 과목으로 분량이 다 정해져 있고요. 자 학습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담이론 실제에서 행동주의 상담이론 배울 때 대부분을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거진 한번 반복하는 거고 추가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어요. 네. 그리고 심리치료나 임상심리학도 선생님들이 제가 사전 질문 보니까, 어, 이번에 임상심리학 출제됐다면서요. 그것도 해야 돼요. 막 이러시는데, 아니, 그동안도 임상심리학은 출제가 됐었어요. 아, 이거 이제 평가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임상심리학이, 이게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임상심리학이거든요. 자, 이거는 가이드에 없고, 글씨가 작긴 하는데,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네, 다 다른 과목에 겹쳐 있어요. 예, 그니까 뭐냐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임상심리학, 달리 만해 심리치료에 보면요, 자 진단에 의해 보면요, 진단의 분류나 목적 분류, 차원 분류 이거는 저희 교재 다 이상심리 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죠? 네,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능검사, 뭐 CBCL, MMPI 이거 다 심리검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심리검사 파트에서 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분석 개념, 뭐, 치료의 주요 기법, 절차, 장담정, 행동치료, 인간중심, 인지치료. 이거는 상담이론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담이론이 다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및 치료인데, 다양한 집단 상담. 뭐, 정신분석 집단 상담, 인지행동 집단 상담, 심리극, 이런 거다 말하는 건데, 이거는 다 집단 상담에 들어있어요. 그쵸? 그니까 이것도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치료. 자, 이거는 특수한 상담 쪽에 있고, 뭐, 가족 상담, 이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이 심리치료 활용이라고 나왔는데, 자, 우수, 우울, 자살, 이런 거다 상담 실습? 다 있는 거고요. 자, 불안, 자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중독, 그리고 뭐 폭력, 성문제 이렇게 했는데, 섭식문제, 이거는 뭐 이상심리에도 있고, 청소년심리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항장애, 품행장애, 이런 거다 특수화 상담에 있고, PTSD 다 이상심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도 보면은 상담실습이나 특수화 상담이나 이상심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상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안은 다 이쪽에서 다 커버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이제 하나 나온 거죠. 과학자 전문가, 수, 어, 과학자 전문가 모델, 그죠? 네, 과학자 실무자 모델.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출제를 할 때는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 출제평가 영역을 펴나요 그리고 사실은 어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로가 되게 많이 났고 원래는 골고루 내야 되는데 진로가 많이 났고 심리치료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에는요 상담 이론 실제 정말 많이 났고 그다음에 가족하고 성격도 많이 났어요 그 전전년도에는요 집단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심, 어, 심리학계로 하고 근데 집단이 많이 나서, 왜이 이것만 많이 나오냐, 막 했겠죠. 그때 그 다음에 집단이 이점밖에안난 거예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어, 원래는 이제 골고루 내야 되는데, 약간의 이런 차이점 같은 건 있어요. 음. 그래서 보시면, 그 전에도 뭐, 저희 MMPI도 계속 났었죠. 그 다음에 뭐, 지능 검사도 낮췄죠? 저희는 그거를 그냥 심리 검사 이렇게 포함하지만, 출제 위원들은다 적당하게 임상 심리 이렇게 해서 거기 출제 영역을 쓴 거니까, 네, 선생님들이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따 이번에 이제 기출에 대해 기출 문제 분석도 해드리는데, 물론 어려웠어요. 작년보다 어려웠거든요. 아, 그런데 꼭 어려운 문제만 다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쉬운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 도대체 중간 난이도가 없다. 어려운 건 어렵고, 쉬운 건 너무 쉽고. 그렇게 말한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동안도 출제됐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입니다. 음, 2차 시험은 이제 100점이에요. 예, 100%. 어, 뭐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인데, 자, 요 경우는 제가 이따가도 설명해드리겠지만, 일단 2차 시험이나 지금 임용 시험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업이 되고 있거든요.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 어, 여기 보면은 벌써 서울이나 인천, 그다음에 어, 강원도는 완전 실무 면접이고요. 어, 실제로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 제가 몇개 갖고 왔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어, 서울은 원래 상담 문제가 계속 하나씩 나왔거든요. 음. 근데, 어, 2021학년도에 나왔던 면접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거 간단하게 유학한 거죠? 이렇게 사례가 있어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했고요. 근데 받아줬어요. 그래서 학교장 자체 결로 종결이 됐는데 이제 이런 말을 쭉 해요. 약간 잘 지내고 싶은데 어색하다 뭐 이러면서 친구들도 이상하게 절 볼까 뭐 괜히 두렵고 괜히 뭐 원망 이런 말들 쭉 해요. 쭉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가해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대답하는 시연 하시오 그니까 러 이게 상담 시연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아, 네가 이렇게 지내고 싶은 러니 얼마나 너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니. 이런 식으로 면접관 앞에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는, 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또 이런 거예요. 외부 상담 기간 연계에 화내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할 건지 세 가지 말하고, 시연하시오 자, 시연하라는 거는 앞에 면접관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체 문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서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구 문제거든요. 대구가 2021학년도부터 갑자기 상담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뭐 보호 관찰 받는 학생이 부장 권으로 상담실에 왔는데, 그서쭉 나와요.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상담을 한다면 중요한 상담 기술 두 가지를 사용해서 상담 시연하시오. 그러면 누구누구야 하고 첫째 말하고 또두 번째 것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뭐 기술 같은 건 저희가 상담 이론 실제 때다 배우는 내용이니까 선생님들이 1차 공부하실 때도 그냥 막연히 외우지 마시고요. 아, 내가 이거를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이게 다 2차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담 시원하면 어떻게? 다 너무 잘하세요. 예, 네, 다 잘하시고 나중에 합격쓰게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가 뭐 어, 서울 같은 경우는 면접 편차가 정말 심하거든요. 강원도는 완전 실무 면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상담 실무 어떤 경험이 있는 분만 면접 점수를 높게 받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진짜 학부생이고요, 그냥 교생 실습 한달 갔다 왔어요. 상담 실습 별로 안 하셨대요. 그런 분인데 그냥 면접 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뭐 98, 97 이렇게 받는 거예요 면접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할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 나는 뭐, 상담 기관제 많이 해서, 아, 난 잘할 수 있어. 이러고 면접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면접 점수 또 되게 낮게 나와요. 예, 그래서 보면은, 면접 이 상담 시험 갖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완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강원도는 몇년 전부터 계속 상담, 실무 면접이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상담 교사가 이렇게 바뀐다면 강원도로 갈 거예요. 강원도가 완전히 이제 어떤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어뭐 학생이 교통사고 나서 차 소리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 밤에 잠도 잘못 자요. 뭐 PTSD 그런 거겠죠? 그럴 때 천천히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방법도 말해 봐라 이런 거. 그죠? 음. 자, 이런 것들. 다 이제 상담과 관련돼. 이런 게다 상담 실무 면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뭐 교육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갈 거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2차 면접을 볼 건지 잘 보시고 거기 맞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게 너무 쉽게 되고 있고 실제로 아무 상담 경험 없는 선생님들도 한달 준비해서 너무 잘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상담 교사 는 아니더라도 학교 현장에 다른 교사로 기간제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학교 현장을 잘하니까 약간 좀 자신감 붙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상담과 잘 접목하시면은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다음에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이에요. 자, 뭐 사실 많이 뽑았잖아요. 네, 2017년도부터 많이 뽑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티오가 막 600명, 700명, 8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까지 되게 많았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어, 금년에 뭐 서울만, 예, 너무 제가 길어서 잘랐거든요. 네, 서울만 5대일이고요 그죠? 나머지는 뭐 3, 거진 3. 몇대일 이렇게 돼요. 예, 그리고 3대일안 되는, 그러니까 평균 한3대일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뭐 3분의 1 정도가 다 합격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나머지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죠? 예, 그동안 제가 티 o 가 많아서 어, 적체된 이원들도 다 많이 들어가고 또 대학원에서 많이 선생님들이 어, 교육 대학원 다니면서 또 많이 응시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1차 합격선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세요. 자, 이번에는 아직 발표가 안 났죠? 2 0 2 1학년대 보시면요. 여기 1차 합격선이 이렇게 높아요. 제가 이제 밑에는 끊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이때는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1차 합격선이 쭉 올라간 거예요. 예, 자 저는 안떠 갖고 왔는데 선생님들은 가이드 보시면 2021학년도 옆에 보시면 2020학년도 합격선을 한번 보세요. 이때 문제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요번보다 점수가 더 낮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서울만 62점이고요, 나머지 다 50점대요 커트가. 거진 10점 이상 낮죠. 그죠? 예 그리고 광역시나 50점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방은 다 40점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차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몇점 맞아야 합격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는요 10점 이상 차이나요 근데 음. 저희가 이게 난이도가요 해마다 왔다 갔다 해요 자 2019년도에 너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공부한 학생들이 아 괜히 공부했다 이거 뭐 기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2020년도에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커트가 이렇게 내려갔겠죠? 그죠? 네. 지방은 거진 뭐 40점대가 커트해서 이게요. 교육학하고 전공 합친 거예요. 100점 만점에 경기도가 53.67이었던 거고요. 인천이 54.67인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1학년도 보시면 뭐 10몇 점 올라갔잖아요. 10점 정도가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기출도요 40% 밖에 안 났어요. 음. 그런데 이번은 달라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특정 과목만 어려웠고요. 기출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티오가 많으니까 꽈락 같은 거 신경 써서 쉬운 건 엄청 쉽우게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마다 이 커트라인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 그런 걸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거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쉬우면 커트가 올라가고요. 어려우면 커트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광역시는 다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네, 그리고 해마다 더 높은 지역이고 아닌 지역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구랑 광주는 또 이렇게 높았어요. 네, 자 이렇게 높긴 했는데 뭐요게뭐 이거 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높고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보고 원서 쓰시면 안 돼요. 뭐 작년에 대구 완전 높았으니까 이번에 대구 절대 안 쓰고 오히려 거기가 낮아질 걸요. 그리고 몇년 전에는 강원도가 커트가 되게 낮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막 강원도로 이렇게 지원하시 고확 올라갔어요. 예, 네. 커트라인은 커트일 뿐이에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트가 낮으면 편차가 클수 있고요. 커트가 높으면은 어 합격생들의 편차가 작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정도 예상해 보시는 거지. 어 전년도 커트 갖고 막 지원하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시는 무조건 다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좀 낮겠죠? 네. 그리고 많이 뽑을수록 커튼은 낮아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올해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데, 어, 가이드에는 보면은 3개년 해서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가 임용되는 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내년에 2월달에 임용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2022학년도거든요. 자, 그 출제 경향만 전 설명할 거고요. 그 뒤에 보면은 작년도, 재작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음. 자, 보시면 올해는 어려웠어요. 예, 저도 이제 문제 지문을 다 분석했잖아요. 특히 전년도에 비해 어려워서, 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었어요. 예, 그래서 더 어려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요, 예, 특정 과목이 어려웠거든요. 자, 과목별로 난이도가 좀 낮다고 그랬는데, 자, 과목별로요. 아, 빨간색 잘안 보이시죠? 다른 걸 해드릴게요. 자 과목별로 난이도가 상이하다 그랬는데 자 심리학 개론 이게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고요 그다음 이상 심리가 그 동안은요 그냥 진단 기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 바로 전년도에는 어, 공황장애도 클라겐인지모델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장애하면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제 그렇게 났으니까 뭐다달아보는 거고 선생님들 어렵지 않게 다 문제 를 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DSM 안 나오고 오히려 DSM 있는 건다 외우니까 가로가 비어 있으면 쓰잖아요. 근데 DSM이 아니라 그냥 해리 증상을 가로를 쳐놓고 여기 들어가는 말을 쓰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시죠? 그렇죠. 물론 그 들어가는 말은 저희 교재랑 똑같이 나와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외우셨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음. 또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이상 심리도요. 예. 그 다음에 뭐, 공포증의, 어, 형성 과정하고, 뭐, 유지 과정을 모으러 이론에, 뭐, 근거 써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게 보였고요. 뭐, 심리학개론도 사실 뭐, 교감, 부교감, 신경 나왔는데, 뭐, 교감, 부교감. 그래서 교감 신경계는 각성과 관련되어 있고, 부교감은 진정과 관련되어 있고, 사실 이런 걸 수업시간에 다 배웠거든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당황스럽고, 또 이거를 뭐, 어, 긴장 이완훈련과 적용해서 기재를 써라.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좀 약간 난해한 문제들이 나왔고 보통 문제가 어려우면 그냥 한 문제 뭐 서술형 한 문제 그다음에 기입형 한 문제 이렇게 몰아서 나오면 아이 문제 통과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덜 긴장하셨을 텐데 요번에 심리학계는요 곳곳에 1 점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이 점짜리 1점 들어가 있고 4 점짜리 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상심이랑 섞여서 4 점짜리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몇 문제 들어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당황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어려웠고요 근데 이것 빼고는 다른 건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앞에서 너무 당황을 많이 하신 거죠 이런 문제들이 앞쪽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예 앞에 거에 당황하시다 보니까 뒤에를 잘못 푸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뭐 모르면 나만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늘이거를 해도 사실 당황되죠 그죠 예 그리고 막 적용하는 문제가 많아서 단순하게 어 뭐 명칭만 외우고 이러신 분은 좀 힘드셨을 거예요.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알아야 응용해서 쓸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자, 그다음에 뭐어 이해와 적용 능력 측정하는 거 이거는 뭐 매해 되는 거고요. 뭐 똑같은 영역에서 계속 출제할 때가 되면 똑같은 문제 낼수 없잖아요. 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에 근거해서 학습된 무기력의 형성 원리 쓰는 거. 뭐 학습된 무기력이 뭔지도 알고 조작적 조건화 뭔지 알거든요. 근데 여기에 근거해서 써야 되니까 개념이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 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게 근데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예, 쉬운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보이는 거죠. 자 이번에 좀 아쉬운 거는 3년 전부터 학교 현장 반영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담학과 교수님들이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출제위원회. 네,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계론을 그렇게 많이 내셨겠죠? 예. 네, 학교 현장 반영한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동안은 계속 나왔거든요. 뭐 자살, 자해, 게임 중독 계속 나왔어요. 예.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뭐 급식 및섭식장애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그대로 또 면접에서 나오고 해서 나왔는데 이번엔 하나도 안 나왔고요. 심리학계론이 13.75% 제가 이제 퍼센트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진로 상담이에요. 진로 상담이 네 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진로 상담은 나온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이었거든요. 예, 기출만 다 하시면 할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기출도요, 똑같이 나오기보다는 변형해서 나오니까 단순히 기출만 푸셔갖고는요 이렇게 시험에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7, 8월이나 실전 모의고사 때 기출 변형 문제들을 꽤 많이 푸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특정 과목의 편중에서 나오는 거는요, 뭐 이거는 그 해마다 다른 거라서 이게 뭐 계속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기출 관련 영역이 60%나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쉬운 건 쉬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잘하시지 않았었는데 그냥 평상시에도 실전에서는 어려운 건 아예 못 푸시고 그냥 아는 것만 푸셨던 분들이 어 그냥 실전 가서도 아 이거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 제끼고 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기출에서 나온 문제가 많고 변형 돼서 풀어봤던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그 문제만 또잘 푸셔서 어, 괜찮게 봤다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60%죠 음 새롭게 출제된 영역 40%인데 이 안에서 뭐 저희 해본 것도 많고 물론 안 했던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보면 기출 관련 영역이 60%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차피 모르는 거는 뭐다 모르고 어차피 아는 것도 실수는 다 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출 관련 연령에서 실수 안 하고 풀었냐에 따라서 이분의 상대 평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위치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건 너무 쉬워요. 방어 기제, 뭐 생활 양식, 집단 상담도 기법이요. 뭐 차단하기, 초점 맞추기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쓰셨을 거예요. 예. 네, 간혹 그 다음에 뭐 기출에서 약간 심화되거나 확장된 거라고 하면 그것도 뭐 저희 시답 같은 거는. 다 했거든요. 네, 이런 거. 이거는 원래 이게 왜왜 어, 왜 기출 변형이에요? 하시지만 예전에 2010년도인가? 그때 논술이 났었어요. 그때 수퍼 이론의 근거에서 문제 분석하고 개입 전략 쓴게 나왔는데 그 개입 전략 할때 C닥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78 이게 C닥이 4단계가 있잖아요. 과정이. 근데 78월에 2단계 다르고 나머지 3, 4단계를 모의고사 때또 달았어요. 예, 그래서, 요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 진로 상담에서도 진로 적응성 차원 시험에 2018년도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진로 적응도 역량까지는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요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어, 개수 탈퇴에서 작년에 편향 나왔었거든요. 그럼 다른 쪽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반전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경증 좀 같이 나왔거든요. 신경 측정 이런 것도 다 수업시간에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일일이 개념 같은 거는 또 형성평가로 다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끝까지 갖고 다니면서 많이 해보시는 게또 형성평가이기도 해요. 거기는 대부분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뭐, 심화돼서 나왔다고 해도 뭐, 다 영역만 잘 소화하시면 다할수 있는 문제라, 그래서 결국은 이번 금년처럼 모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특정 과목만 딱 어렵고 딱 정해져 있다. 그러고 나머지 거는 다 이렇게 기출 영역이다 할 때는 기출 영역을 얼마나 잘 소화했느냐 그리고 실수를 얼마나 적게 했냐에 따라서 상대적 점수 위치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상대적으로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합니다. 어, 과목별 출제 비중과 난이도는 해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요번에 진로 상담하고 심리 검사 많이 나왔다고. 아, 심리학개론이요? 그것만 하시면 큰일 나죠. 예, 네, 제가 단순적인 예를 알려 드리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2020학년도에 집단 상담이 14점 나왔어요. 20학년도라는 건 19년도 에 시험 본 거죠. 집단이 14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때 심리학개론이 12점 나왔어요. 다른 감옥에 서 되게 많이 나온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80점 만점에. 어, 그랬는데 어떻게 나왔죠 자,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이죠. 집단 상담이요. 2점 나왔어요. 심리학개론도요. 2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막 내면 안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심리학개론 어, 11점인가 나왔어요. 다시 많아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확 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까 뭔가 난이도도 그렇고, 너무 특정 과목이 픽 비중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적게 나고, 오뭐 이런 틀로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꼭이 틀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순서가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오고, 어렵게. 그럼 다음에 쉽겠네? 그래서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평가 과정을 골고루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네, 평가 과정을 골고루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 이번에는 진단 기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2019년도에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치만 2020, 21학년도는 꾸준히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 전년도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만 공부하시고, 어, 난 이거 안 나왔어, 이거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확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평가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출 영역 위주로. 제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전 질문 보니까 초수생 합격 비결 알려주세요. 어떻게 고득점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다그 비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다음에 뭐 문항을 봤을 때뭐 불만이 많을 수 있죠 어떻게 특정 과목에 이렇게 편중된 문제를 낼수 있느냐 하지만 그런 문제는 일부고요 다른 과목 봤을 때는 그래도 기출 영역 위주로 많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기출 영역 그다음에 뭐 강의 시간에 다른 거7 8월 모의고사 이런 것만 꼼꼼히 잘 하신 분도 보기에는 1차뿐 아니라 최종까지가 하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출제연들은요, 한번 어, 문제가 쉬우면요, 커트가 너무 올라가서 그 다음에 꼭 어렵게 해서 밑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꼭 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는 나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당황하실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 어, 이런 문제 나 도저히 못풀것 같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가이드 28쪽 보면 제가 문항별로 분석을 해놨어요. 어떤 과목인지.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A형, B형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 배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점수를 갖고 계산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을 거랑 마찬가지로 진로 상담이 좀 많이 나왔고요. 자, 심리학 개론도 이 정도 나왔고, 자, 상담심 이론과 실제는 항상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전년도에 쉬웠다고 하는 거는 전년도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진로도 전년도에 많이 나왔고요. 네, 저, 상담이 20% 정도 나오고, 여기 다10% 이상 퍼센트 들어가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쉽다고 한 거겠죠. 뭐 성격 심리, 가족 이런 게다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심리 검사 같은 건 별로 안 나왔어요. 이 어려운 건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도 별로 심리학 개론도 별로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개론이 2.5%밖에 안 나왔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존에 아는 과목들이 많이 나오고 쉽게 나왔고 하니까 아, 쉬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매번 달라져요. 자, 생생한 응시 후기는 선생님들 한번 참고하세요. 뭐, 난이도는 어려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가지수 되게 많이 물어봐서, 어, 좀 시간 빠듯했는데, 일단은 뭐, 실전 유형 때, 제가 <laughs> 의도적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막 자꾸 문제 어렵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그, 음, 그전체째점할 때요. 그 전체 채점이라는 게 원서 쓰기 전에 제가 원서 쓸때 도움드리려고 채점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엄청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문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원래 가지수가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는 지문 길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도 미안해요. 오늘 지문 길었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 지문 긴 것만큼 내셨더라고요. 예, 네, 저한 페이지 넘어가게 막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음, 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중 키워드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예, 사전 들매도 있고. 자,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몇개 제가 해놨어요.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 선생님들이, 아, 예전에 작년에 설명회할 때는 이 문제도 몇개 풀었는데, 선생님들이 아직 공부도 안 하신 초시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문제 설명하는 게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뺐습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이제 기출문제 풀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거 뺐고요. 이거 보시는 방법은, 어, 여기, 음, 선생님들이 30페이지 보시면 A형 6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뒤에까지 넘겨야지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 애착 유형 물어보고, 차이점 비교하는 거 나오고,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 유형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적중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요. 그 오른쪽 보시면 정답 및 적중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건 답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고, 자, 7, 8월 8주에 이거 다뤘다. 근데 저도 여기 두 개를 한 질문에 똑같이 다뤘거든요. 불안정 회피 애착, 불안정 저항.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형 쓰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7, 8월에 8주에 9월 4일날 22번에 느린 기질. 네, 저도 느린 기질 똑같이 밑줄 거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음, 보시고. 그 다음에 A형 8번이에요. 자, 그것도 이제 쭉 보시면 밑에 쭉 나와있죠. 이건 이제 진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성 방법에, 자, 보디면 정신분석적 진로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상담도 이론을 두 가지 해서 같이 물어보죠. 요새 이런 형태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평가 영역은 광범위한데 문제는 23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 모의고사 낼때 이렇게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수포이론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보디니 정신분석적 그진 어, 분류에 따르면 어떤 유형이냐, 이게 얘 정보부적이 답이거든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그러면 제가 정보부적을 똑같이 다른 문제 7, 8월에 30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퍼에 뭐 역할 명칭 쓰고 진로 발달 평가 쓰고 이렇게 CDAC, CDAC, c d a 자, 그거 있는데 뒤에 넘겨주시면 오른쪽에 뭐 실전 A11번에 뭐 이런 거 역할 물어보는 거 있었고 31번 7, 8월에 보면은 생의 역할과 직업 역할의 중요성 평가에 똑같이 다룬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방법은 알겠죠? A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기니까 문제가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요. 자, 왼쪽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뭐, 호기심과 관심? 다뤘던 거 제가 실뭐 실전 삼회 때 다뤘다 뭐 이런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진로 적응도 역량 뭐 역량 요소 쓰는 거는 수업 시간에 PPT 보여주고 다뤘던 거 선생님들 자료 드렸던 거거든요. 3 5 페이지 뭐 오른쪽에 나와 있죠. 네 그런 거 나와 있고, 그니까한 작성 방법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뭐 크롬볼츠의 자기 관찰 일반화, 세계관 일반화 이런 거 내용 쓰라고 했거든요. 저는 거꾸로 물어봤어요. 보시면 7, 8월 5주에 5번이 그렇죠. 저는 밑줄을 걸어 놓고 여기가 뭐냐 그랬거든요. 하나는 자기 관찰 일반하고 하나는 세계관 일반나요. 거꾸로 물어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들 보시면 되고요. 뭐 뒤에도 나와 있어요. 뭐 저희 4번, MMPI 4, 5, 6번 했는데 이거 4, 5, 6번 형태에 보시면 저희 7, 8월 때 제가 6주 19번에 그대로 다뤘거든요 이런 거 나와 있고. 네, 선생님들이 좀 응용하실 또 필요한 게 여기 이제 그 B형 3번 보시면 그 4, 5, 6 형태의 근거에서 정민에게 현저한 정서가 무엇이고 예측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이 뭔지 이게 다 임상적 특성이잖아요. 그럼 임상적 특성 중에 하나는 정서적인 거 쓰고 하나는 행동적인 거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거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뭐, B9번도 다른 내용이죠. 예, 그래서 B9번도 보면은 어그 그림은 그림이 나면은 출제원들이 많이 봐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출제원들이 이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림 보면 딱알 써서 그림을 빼고 말로 써요. 그래서 보시면 B9도 나를 보면 그림 있잖아. 이거 예전에 시험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저는 바꿨냐면 그 뒷장 넘기시면 40페이지 보면 B1이라고 실전모의고사 8일 때 다뤘어요. 이게 다그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림은 나중에 해설할 때 보여드린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료로 드리고. 예, 똑같은 그림인데 그림으로 아, 안쓴것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왼쪽을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딱 시험 보기 전전주에 해서 문제 읽지도 않고 그 위치 보고 그냥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것도 그냥 사실 안 보다 보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음. 어,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림을, <laughs> 네, 근데, 어, 그, 일부러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에요. 예, 그림 보면 더잘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나머지 것도 보세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적중 내용 같은 거는 어 여기 더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자 그다음에 보시면 2021학년도 지역별 합격선이 나와 있어요. 네, 자 여기 선생님들 가이드 보면 21페이지 나와 있, 아 42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음, 자 이거는 더다 기획 페이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금년에 2월 달에 임용되신 선생님들, 그때 시험 보고 합격자 점수 나오고, 어, 제가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스타디 관리를 하잖아요. 저희 직강 선생님들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관리반도 있고 자율반도 있고, 제가 관리반은 특별히 뭐 관리반이라고 해서 뭐더 이렇게 더 해드린 것도 있지만, 특별히 뭐 자율반 같은 경우도 뭐 선생님들 가서 뭐 물어볼 거 있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끝나면 이제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디 관리가 되게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합격하고 나시면 점수도 다 알려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수 갖고 기획 페이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나갔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게다 통계에서 나왔던 거나, 그래서 보시면. 어, 이제, 이제, 고득점자 다소 매출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어,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칼라가 아니라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보실려면 약간 커트랑 비교를 하셔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가이드 23쪽 보면은, 거기 커트 점수 있었잖아요. 1차 커트 점수. 네, 그거 보시면은, 수도권이 60몇 점? 그 정도 됐거든요. 그게 교육학하고 전공 합친 점수였어요. 그 다음에 그 조금 낮은 데는 좀더 낮았고,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터가 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희 합격생들 직강 합격생들 보면은요, 어, 그 80점 이상, 80점 이상이면 전공하고 교육과 합친 게 80점 이상인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합격자의 여기는 24%라고 나왔는데요. 예, 24. 네, 정확하게 23점 몇 프로였어요. 네, 23점? 아, 24.03%그 다음에 75점에서 80점이 26.36%였거든요. 그래서 75점 이상이 합쳐서 약 50.39%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고득점이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고득점이죠. 뭐 이제 그런 거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합격자의 89% 누적돼서 70점 이상 다 획득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선생님들이 뭐 합격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 Q&A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커트선. 여기가 뭐 합격선 나오면은, 어, 보통 우리 1차 합격생들이 어느 정도로 갖고 컷, 어, 합격을 했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편죠 네. 자 이런 거 어, 그때 이제 뒤에 또 나와요 뒤에 이제 더 자세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때 전공을 60점 이상 받으신 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뒤에 이제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근데 커트가 6 0몇점인데 수도권이 전공이 60점 이상이면 교육학 더하면 점수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전공만 60점 이상이 예어 되게 많았어요 뒤에 보면은 전공만 60점 이상이 음어 이따가 이제 뭐 56페이지 그런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공만 50점 이상이신 분들이 반이 넘었어요. 55.04%. 네, 거러다 교육값도 완전 고득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기획 페지 나왔던 거 보여드린 거예요. 네. 어, 이제 최종 합격률인데 이것도 자세한 통계표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 합격률이 뭐냐면요. 어, 보통 우리가 1차에서 1.5배수 뽑아요. 그리고 강원도는 2배수 뽑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1.5배수로 계산하면은 사실 최종에서30%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1차 합격생 중에 8명이 최종 합격이라는 거예요. 이거 직강생 자료예요. 네, 8명. 예, 그럼거진다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상 떨어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수도권 빼고는 지방 같은 경우는 거진 1차 합격자가 100% 합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했던 거예요. 다 기획 페이지 나갔던 거거든요. 예. 자, 이런 이유는 뭘까요? 1차 점수가 높기 때문이죠. 그쵸? 네, 1차 점수가 높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거. 음, 자, 상대적으로 1차 점수 높아서, 네, 면접에서 실수해도, 네, 좋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어,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나이 되게 많으신 50대. <laughs>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이 기간제도 오래하셨고 나이도 5 0대넘어서 저랑 저보다 좀 많으셨던 걸 기억하고요. 그다음 대학원까지 교대원을 다니고 계셨어요. 과목이 달라서 근데 천년도에는 공부도 잘 못하셨는데 일단 합격은 하셨는데 커트 쪽에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면접을 너무 못 보셨어요. 이제 떨어졌거든요. 두 번째 재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1 차가 점수가 이분이 7 5 3 3을 맞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충남이거든요. 충남이 6 2점 몇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커트에서 약 13점 높으셨어요. 이분은 전공이 61이에요. 교육하거나 14점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면접을 또못 보셨어요. 근데 면접을 8 2점 얼마 받으셨거든요. 그래도 합격하셨어요. 자, 그거는 뭘까요? 1차 점수가 좋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1차 점수가, 1차 점수를 좀 확보를 많이 해 놓으시면요. 면접할 때 되게 여유로워요. 예. 네, 덜 부담스럽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누가 뭐 1차 점수 많이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나요 그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1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음자 이런 거고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모르겠어요 이건 이렇게 써주셨는데 자자 자,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이제 1 2월은 기본 이론이에요 음 기본 이론인데 자, 저희는 항상 토요일날 강의합니다. 자,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오고 싶은데, 강의가 평일에 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 강의는 무조건 토요일이에요. 강의는, 아, 강의는 무조건 토요일이고요. 자, 토요일이에요. 네, 정규 강좌는. 자, 기본에서는 일권을 갖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출제빈도 높았던 먼저 과목 일곱 과목 갑니다. 근데 상담이론 실제랑 성격, 가족, 집단, 진로, 심리검사, 특수화, 이게요, 여기서 배웠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반 영역이 또 있거든요. 이 반은 이 가장 중요한 앞부분 하고요. 이쪽, 나머지 반쪽은 어디서 하냐면 3, 4월, 5, 6월에 나눠져 있어요. 한 번에 상담이론 실제부터 특수화까지 한 번에 다 하려면요. 이거 1, 2, 3, 4 이렇게 끊어야 될걸요. 그럼 너무 지루하잖아요. 상담이론은 원래 범위가 많아서 이렇게 해도 두주 하거든요. 근데 상담이론을 만약에 모든 분량을 1, 2월에 다 한다 그러면 한 4주 해야 돼요. 그럼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이 방법일 거다 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매번 뭐 3, 4, 5, 6 똑같아요. 그 전주에 배운 거 가지고 형성평가합니다. 형성 평가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모아서 끝까지 계속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필요시 보충 자료 위에 읽기 자료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하는 건데 합격자 사례 발표가 2월 19일 예정입니다. 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따로 촬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아니면 끝나고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합격자 사례 발표 있으니까 이제 그거 참여하시면 되고. 자, 교재는 1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교재 관련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어, 이번에 교재가 다 바뀌어요. 예. 근데 제가 1권 넘기고, 자, 2, 3권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어, 미리 선행학습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요. 한 1년에 다 하기 힘들어서. 어, 근데 이제 1권 같은 경우는 제가 부분 부분에서 제일 많이 안 바꿨어요. 그래서 1권 정도는 작년 거 갖고 오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좀 드릴 수 있어요. 부분 부분 다못 참겨도. 근데 2, 3권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 3권은 새책 갖고 공부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1권 정도는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1권은 어, 다 바꾸진 않았거든요 상담 이런 실제 좀 바꾸고 물론 다른 것도 부분 부분 좀 바뀐 건 있긴 한데 어, 특수화좀 바뀌고요 네, 그래서 1권 정도 그거 질문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뭐 작년 교재 사용하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1권 정도까지는 좀 괜찮은데 아마 1권도 좀 불편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2 3권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3권부터는 예좀 다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입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이론 1이나 2는요, 나머지 부분 하시는 거예요. 음. 자, 8주로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했던 거또 있죠? 네. 자, 집단까지는 나머지 반쪽 다 하는 거예요. 기본 말고. 자, 여기 상담 실습하고 아동 심리, 청소년 심리를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때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어~ 서술형 문제가 있잖아요. 저 이때부터 직강생은요. 서술형 문제 한 문제씩 매번 써서 내셔요.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매번 이때부터 첨삭을 해드립니다. 예, 직강상대로만 어, 이때는 이제 인강생 선생님들까지 못해 드리고요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스키마 우리가 평가 영역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사전 질문에도 있던데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늘 공부하시면서 공부한 내용을 구조화를 시키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이렇게 맵을 그리셔도 되고,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릴 거예요. 스키마로 보면 구조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다 모든 파트는 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제한 파트를 정해서 구조화, 이렇게 스키마, 활만 띄우고 이렇게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스키마. 네. 스스로 키워나가는 마인드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가 3월, 5월, 7월 개강날 시험을 봅니다. 자, 인강 선생님들은 본인이 채점하시면 돼요. 자, 답안지가 올라가거든요. 문제제하고. 근데 직강 선생님들은 와서 먼저 강의 시작할 때 시험 먼저 보고요. 답안지 내시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부모의고사가 세번 실시가 돼요. 기평, 서수령. 어, 거진 똑같아요. 실제 문제다. 근데, 어, 처음 초시하는 선, 초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것처럼 막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겠죠. 그래서, 어, 하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스타디를 구성합니다. 네. 왜냐면 하 스타디도 웬만큼 맞는 분끼리 하는 게 맞거든요. 어떤 분은 1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은 처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스타디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잘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관리반 선발할 때 희망하시는 분은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품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제가 스타디를 구성해 드리고요. 자율반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점수. 예, 다 맞춰서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때 있는 게 하나가 이제 면접 특강 한번 있어요. 예. 자, 어떻게 1차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내가 면접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까? 그래서 어, 되게 좀 반응이 좀 피드백이 매번 좋아요. 네, 매번 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어, 너무 좋았다. 어떤 분은 어떤 때 이슈가 됐을 때는 뭐 감동적이라는 분도 계시고 아, 요 때가 이제 제가 4월 2일과 이, 이, 이 날로 일단은 그 특강 하시는 선생님하고 일단 정해놨거든요. 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 이분은 현직 교사기 때문에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도 이 특강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그때 미리 신청하시면 와서 같이 참석하시면 돼요. 수업 끝나고 진행되거든요. 네. 자, 뭐 이때 못 드시는 분은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특강이 있어요. 네, 그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거는 전문 상담 투고요 자, 그다음에 스키마 필요하고요. 자, 스키마랑 손증기는 작년에 개정이 된 거라 작년 거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혹시 금년에 교재가 개정돼서 스키마 쪽쪽 부분 개정 필요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고 계시면 되고요. 어, 인강 선생님들이 인강은 스타디 어떻게 구성하냐 하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직강 선생님들만 스타디 구성해드리고요. 저희 카페에 스타디 그, 판이, 게시판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뭐 찾으시거나, 요새는 전화 스타디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라 잘못 만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종합이론 나머지 과목이에요. 자, 앞에서 했던 거, 일, 월한거 반쪽하고 나머지 이상 심리 이렇게 많죠. 그죠? 네, 요 나머지 부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때 심리 검사가 어, 한 주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능검사나 MMPI, 그 다음에 이런 투사검사 이런 거 되게 자세하게 많이 해요. 예, 뭐, 선생님들 다 시험 보실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 서술형 문제 하는 거, 스키마 이런 거 똑같고, 이때도 개강난 2차 포모 여기서 봅니다. 음. 자, 인강은 자료실에 올라가고, 이때 이제 스타디 또 조정 되겠죠 더 올라오시고 어 제가 이따 관리반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한 번에 다 뽑는 게 아니라 3월에 뽑고 5월에 뽑고 또 조정되고 막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이렇게 됩니다 자 교재는 3권 필요하고요 무조건 다토요일이에요네 그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하죠 네 기출 분석반입니다. 어, 제가 쉬지 않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뭐물 마시거나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세요. 알아서 어, 저도 혹시 목이 갈라지는 것 같으면 좀 마실게요. 물좀 마시고 할게요. 어, 자, 기출 문제 분석반이 3월 30일부터 13주 동안 진행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거는 평일 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직강으로 뭐 종합 이론 수강하신 선생님들도 그냥 인강으로 수강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 분석반은 많이 못 오세요. 학기병행하거나 또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시는 분은 오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은 인강송강 하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행여나 제가 보면요. 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계속 밀리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은 3, 4, 5, 6저 강의 끝날 때쯤 아니면 정한대만한두주 끝날 때까지 연장해서 기출문제를 다 푸셔야 되거든요. 기출문제 풀 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한번 풀어야 7, 8, 9에 또한번 풀고, 그 다음에 90, 11에 또한번 풀고,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서 막 8월, 9월 됐는데도 아주 한 번도 다안 듣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이번처럼 기출 영역에서 또막 쉽게 나오고, 심한 데싼거고 이럴 경우에는 정말로 아예 모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밀리지 않고 푸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기출 분석반 진행이 되고요. 음, 과목별로, 연도별로, 상담이론 실제부터 해서 앞에 순서부터 쭉 돼요. 예, 네, 그니까 약간 영역은요, 그 앞에 저희 교재 순서예요. 뭐 상담의 이해, 그 다음에 상담의 실제, 정신분석, 이런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끝까지 다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종합이론 2 종강하는 그 주에 기출문제 분석반도 같이 종강해요. 그래서 6월까지 하면 모든, 어, 평가 영역이 다 끝나요. 그니까 러 이때가 제일 힘들죠. 선생님들이 3, 4, 5, 6은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 견디세요, 버티세요, 그말 많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뭘 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는 진도를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기출 문제 이제 필요하고요. 이때 미리 풀어 오셔야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밀리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 분석 정말 중요하고요. 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7, 8, 9. 자, 9월달 한두주 넘어가서 9까지 했는데요. 9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 풀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느 정도 다 이제 진도 끝났고 기출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 푸는 건데, 이때 특성은 뭐냐면, 한 주에 과목마다 풀어요. 그러니까 1주는 상담이론 실제. 그러니까 다시 쫙공배해 오시고 시험 보고. 2주는 성격 심리. 3주 가족 상담. 이런 식으로 9주 동안 모든 과목을 다 돌려봅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예, 네, 이때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 있고 추가 문제 있어요. 다 풀려면 너무 힘들어서 추가 문제는 선생님들 이 개인적으로 푸신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시간 강의 해설할 때 제일 먼저 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씩 첨삭하고요. 이때 이제 7, 8월에는 인강 선생님들 두 문제. 한 번에 한 문제씩 두 문제 첨삭 게시판에 올리시면 하니까 이때 하시면 되고요. 어, 뭐, 이제 마지막, 이제 학부모 이거 사죠. 자, 요때도 너무 중요한 게, 이때도 주마다 한번한 한 과목씩 이렇게 돌려보이기 때문에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꼼꼼히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는 뭘 공부했는지 잘 모르고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럴지라도 이렇게 한 번씩 다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때 개별 학습 부교재의 수강생 전용 한 끗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어 이따 교재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뭐, 보시면. 자, 기출영역을 핵심 요약한 정리 책입니다. 네, 수강성 저, 수강생 전용, 예, 네, 그 책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 키워드가 밑줄이 거져 있어요. 근데 그 답은 카페에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고, 어떤 분은 한 끝에다 나머지 걸다붙이셔갖고 그렇게 단거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따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이죠. 네, 구주. 네, 전 영역 AP. 이때 OMR 카드 다반지를 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시간도 재보고 해요. 예. 네, 저 이때 이제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점수 하기 전에 제가 해마다 했어요. 음, 원서 점수 하기 전에, 어, 채점, 전체 채점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답안지 내시면 저희 교사들이 와서 채점하고 그걸 가지고 입력하고 또그전 거는 선생님들이 써서 낸거 해갖고 지역 써서 내시면, 어, 원서 쓰기 전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드리죠. 저 서울 지원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서울, 지금 60명 직강이 지원을 써냈거든요. 선생님, 그 중에 20등이에요. 한 35등 정도 되세요. 그리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위치를. 그러니까, 선생님, 등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요. 이런 말이 아니라요. 본인이 참고하시게. 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요새는 뭐 코로나라 직강으로만 하지 않고 뭐이메일로 하고 있고요. 어, 제가 금년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작년는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인강 선생님들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비교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어, 1회부터 5회까지 예를 들면 전체 채점 해당하는 것까지 해서 모의고사 점수 다 써내시고 그다음에 어, 희망 지역, 일지망, 2지망 그 기간 안에 다 써내신 분에 한해서는 같이 인강하고 직강 합쳐서 제가 다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도 그런 기회 있으니까 그때 기다리셨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볼 때마다 본인 거 채점해 하시고 점수 잘 기입해 놓으시면 되겠죠 네다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자 그리고 어 이거 2차 대비 특강은요 항상 하던 거예요 음 보시면 어, 우리가 1차 시험 끝나면 바로 그 일주일 쉬었다가 토요일 날, 어, 직강, 인강생 다 와서, 예 네, 선생님 특강 참여하실 수 있는데, 어, 그때 보면은, 요번에는 전체 특강, 전체 교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교사가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요번에 임용된 점수 대게 98점 받으신 교사가 한명 했고, 경기도 교사가 했고, 평가원, 평가원도 100점 맞은 교사가 했거든요. 네, 경기도는 99.7인가, 뭐, 이게 받은 교사가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예요. 이번에도 코로나인데도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좋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 지역 아니라도 들으면 다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개성이 강해서 다 다른 스타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 내가 뭐어뭐또 면접 장면도 찍어서 보여 주시고 그러거든요. 예, 뭐또 세팅 장면도 보여 주시고 뭐 어떻게 좀다 알려 주시니까 그런 거 보고 예,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자일대는 직인강생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음, 자 이거는요 그냥 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면접 특강은요 (2016년도부터)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 상담 교사는 1차도 너무 중요한데 2차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면접이 100%.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뭐 우리 뭐 특강 강사, 면접 선생님 계시거든요. 뭐 양재은 교수님도 되게 비교과로 유명하시고 저희 수강생 되게 많이 들으세요. 예, 그런 것도 듣고 하시는데 또 수강생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어, 어떻게 했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처음 하신 분이, 그때 2016년도 임용되신 분이 서울 100점 맞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희 해마다 특강 오시거든요. 예, 네,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찍고 해서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고, 후배들한테 도움 주겠다고 해서 사실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어, 강의를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직강 선생님들,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인강 선생님들까지는 너무 수가 많아서 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데, 여기는 다 되고, 이제 이 밑에는요,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 많으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 이때는 이제 뭐 서울, 이번에 다 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또 어디죠? 대구, 뭐죠 하여튼 다해 드린 것 같아요. 예. 네, 다해 드렸어요. 그래서 선배랑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줌으로 다 들어가서 또막 그냥 해 드린 게 아니라 미리 조장 정해서 질문 다 보내고요. 그러면 그 현직 교사가 두 명, 한 명이 아니라 보통 두명세 명이 들어오셔 가지고 답변 다해 주시고 끝나면 Q&A 시간 갖고 이런 식으로 일단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나고 나면 이분들 그대로 또 시험 봐 드립니다. 예. 네, 연락하시면. 네. 그래서 이거는 인강 선생님들 못해 드려서 예, 그래서 어뭐서 요새는 다 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뭐 형편이 되신, 요새 코로나라서 사실 직강 오세요란 말못 해갖고요. 그다음에 수도 많이 제한돼서 좀 그런 게좀 어렵긴 해요. 근데 오실 수만 있다면 직강 오신다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시연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본인이 합격하셔서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재능 기부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꾸준히 이게 이어지는 거는 선배님들이 계속 해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본인도 선배가 해줘서 제가 면접을 100점 맞았다, 뭐90몇점 맞았다, 이렇게 되면 본인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후배가 또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 요런 혜택이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관련해서는 뭐 전문상담 1 2 3는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은 원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교재예요. 제가 아까 뭐 구조화가 잘안 돼요. 뭐 그런 말씀 하신 선생님들 계셨거든요. 예, 질문 내용을 보면은 어, 이런 내용, 어떻게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 이론별로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서 잘 외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조화해서 암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어느 학자 파트인지 너무 헷갈려요.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한 번에 안 되죠. 예, 네, 한 번에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키워, 스키마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마인드맵. 그쵸? 게시 탈지한 페이지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보시면 여기 다 나왔죠. 뭐, 이번에 나와 있는 거 한다고 하면, 뭐, 이런 거죠. 어, 접촉 경계 혼란, 이렇게 쭉 나와. 내사, 투사, 반전, 편향, 융합, 잘시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시면 항상 이렇게 구조도를 그리시고, 이걸 갖고 하시고요. 보통 3반기에는 이렇게 구조와 그리 구조도 그리시고요. 하반기에는 외운 걸 여기다 다 쓰시더라고요. 하반기에는 암기 인출형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상반기에는 계속 이렇게 구조도 그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신경증층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죠 허위층, 공포층, 난구층, 뇌파층, 폭발층 공부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시고 나면 항상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거한 장씩 프린트하거나 핸드폰 찍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중얼중얼 중얼하면서 외우시면 되는 거죠 방법은 이거예요 그죠? 방대한 양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키마가. 예. 진로상담도 여기 보면 정신분석 있죠? 네. 그 다음에 사회학적 뭐 이런 거다 있죠. 그 다음에 특성 요인 이렇게 다 있죠. 양쪽으로. 비슷비슷한 거리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신분석에서 보디 나왔죠. 체계. 그죠? 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정보 부족 이렇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특성 요인도 이번에 나왔죠? 뭐가 나왔냐? 브레이필드에. 직업 정보 기능 나왔죠? B형 A1번, 요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보 제공, 제조공 통기화. 이런 거는 물어보면 이런 거다 쓰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근데 뭐다 7, 8월에 다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조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남기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동 심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애착 발달, 정서 발달, 기질 발달.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착에서는 에인스워스 안정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안정저항애착. 자, 이 사람을 원래 세 개로 나눴고 나중에 혼란애착은 추 나중에 연구자가 추가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기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마스 체슨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아홉 가지 차와 세 가지 기질이 순한 까다로운 느린. 그러니까 늘 공부하시면서 뭐 완전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구조도를 잘 그리셔야 돼요. 아, 애착하면 아 이쪽 이런 이런 게 있어. 그다음에 기질하면 아토마스 체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홉 가지 차원이 있고 이거에 따라 세 가지 기질로 나눴는데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도를 잘 그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이런 위에 나중에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자한끝은요 기출문제 요약되어 있는 건데 이건 소책자가 아니에요. 음, 이건 소책자가 아니고. 일반 사이즈 착하고 똑같습니다. 네, 출제 영역 나왔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네, 선생님, 제가 알려드리면 이거 23번이거든요. 진로 상담에 자, 지금 부동색으로 되어 있고 밑줄 쳐 있는 거는요. 선생님들 책에는 밑줄로 나가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채워서 공부하시는 건데, 이 답은요. 다 저희 카페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일일이 채우시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암기하면서 채워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답보고 다 보고 다 쓰신 다음에 외우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비워놨어요. 예. 그래서 자기 관찰 일반화, 뭐 세계관 일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다 되겠죠. 그죠? 한끝은 과목별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예. 자, 요것만 갖고 공부하셔도 꽤 기출 영력이 되게 출제가 많이 돼갖고 이번에 그죠? 예. 여기 CDAC도 한끝에 나와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있죠. 그렇죠? 생애 역할, 직업 역할의 중요, 성 중요한 거 비워놨잖아요. 이번에 쓰는 거, 이거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뭐 생애 역할을 평가를 위한 방법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진로 발달 수준과 자원 평가고, 뭐 직업, 뭐 이렇게 쭉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다 이렇게 비워놨어요. 예, 이렇게. 이거 한 끝이에요. 예. 자, 엄성 키워드. 제가 사이즈를 좀 알려드리려고 요만해요. 음성 키워도아 선생님들 다 이거 받으시겠네요. 설명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거 다 받으시죠. 제가 보니까 아까 뭐 스프링 이렇게 수첩 같은 것도 되게 예쁘고 팬도 주시던데 아마 그 신청하고 하시면 이거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키워드집은 사실 비매품이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요만한 사이즈, 그러니까 정말 작죠. 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자, 과목별로 정리 닭 모두 212개 있어요. 기출에 많이 났던 거 위주로. 네, 요거 요 소책자 요만한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요만한 거에. 사실 이거는요. 공부 다안 하시고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개념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약간 어, 익숙하게 용어를 보실 수 있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갖고 다니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119번, 120, 120번 이렇게 해서 212개가 있는 거예요. 모두 총 그래서 보시면 어 120번이 소극적 참여예요. 이번에 소극적 참여 시험에 나왔었죠 예, 보시면 문제점 부정 이거 쓰는 거 있었어요. 문제점 이 중에 하나만 쓰면 됐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 중에서 유의점 쓰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요디귿에 해당하는 거죠. 문쟁동의 원인이라는 게 침묵이었거든요. 그죠? 내래서 네,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긴 다 기출에 났던 것만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소극적 참여도 예전에 시험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이게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키워드집이에요. 아마 선생님들 다 받으실 걸요. 네, 한번 보세요. 다 시험에 났던 거예요. 뭐 구성주의, 진로적응도 네 가지 차원도 여기 다 있죠. 그죠? 2018년에 나온 거. 관, 통, 호, 자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이렇게다 되어 있어요. 예, 기출 났던 거. 이런 겁니다. 자 손진기는 진단 기준이에요 네 진단 기준 어~ 솔직히 한 요만해요 엄선 키워드보다는 좀 커요 예 여기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 다르거든요 요 정도 네 그러니까 요 조금 더큰 거죠 손 여기 요게 손진 여기 요게, 요게 손진기예요 여기 진단 기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게 밑줄 걸져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안 나왔죠 예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엔 안 나왔어도 2번만 안 나온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어져 있어서 답은 다 카페에 올라가 있고요. ADHD, 이런 식으로 다돼 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학교 가셔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네. 저희 이전에 임용되신 선생님들은 그때 손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맨날 와서 채점하러 오셨을 때한 분씩 오세요. 열어먹으면 은못 받을까봐. 그래서. 혹시 손진기 교수님 남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왜요? 그러면 한 번만 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답은 어, 카페에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 많이 보죠. 음, 자, 그 다음에, 음, 자, 스타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자율반하고 관리반 나누는데, 1월달에 오시면 스타디 희망한다고 써서 내시면 조를 구성해드려요. 이때는 다 자율반이에요. 어, 공,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라 나이나 공부량 이런 거다 구, 약간, 다 생각해서 나눠드리고, 자, 3월부터는 관리반, 자율반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어, 관리반 하고 싶으면 관리반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 성적이 좋은데도 자율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너무 빡빡한 거 싫다. 그런 분은 자율반 또는 개별로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관리반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여기 해당되니까 그냥 대답을 드리면 뭐 관리반 어떻게 진행되냐 뭐 평일에도 하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관리반은요 수업 끝나고 그날 당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관리반, 선생님들이 스타디를 하시는 거예요. 스타디하면 그 주에 해당하는 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는 올때그 조장하고 조원들이다 앞으로 나와요. 제가 강의하면 한창 저 오른쪽에다가 의자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책다 들고 나오셔서 공, 뭐 스타디 하다가 해결 안된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적어 갖고 오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답변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관리반이에요. 네,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오고. 예,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관리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시는 건데 어~ 정기적으로 저를 만난다는 거 있고 그리고 제가 매주 이분이 스타디에 잘 참석했는지 스타디마다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를 잘 했는지 안지 여부를 조장 보고 다 써서 내게 해요 카드가 있어서 자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관리반 들어왔어도 불성실하게 하거나 하면 사실 아웃이 돼요 근데 이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못 오셔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하니까 어떻게 좀 제재할 방법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반기에 좀 조마다 끝까지 잘 나온 저도 있고 어떤 저는 좀반 정도 나온 저도 있고 하긴 했어요. 그냥 맞춰서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으면 완전 다우셔요. 아 네, 예,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다 했습니다. 음, 자 그런 내용고요. 자 첨삭은 이거 해드린 거예요. 예, 네, 아까 말했죠. 예, 직강은 3월부터 인강생은 7월 내에서 네, 첨삭 해드린 거. 원래 빨간색으로 했는데 여기 스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서술형도 연습해야 빨빨리쓸수 있는 거죠? 형식이 있어요. 자 이때부터 하나씩 연습하기 때문에 뭔가 연습되는 거죠. 준비가 좀 되는 거죠. 네, 정작 7, 8월에 들어갔을 때 해보는 게 아니라 미리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들어갈 때 익숙하게 형식 맞춰 쓸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하프모의고사 보는 게 정말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어, 부담되지만 안 본다고 하면 정말 싫어하세요.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공부하시니까. 네, 사실 3월, 5월, 7월 사실 부담스럽죠. 왜냐면 어, 이, 3월달은 1, 2월이지만, 5월달 볼 때는 1월부터 4월까지 다 영역, 다 들어가고, 7월달에는 전 범위가 다 들어가거든요. 공부하면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면은요, 이름이 붙는 건 아니지만 점수랑 등수가 붙어요. 그러면 내 점수를 쫙 봤을 때 내가 대충, 아, 몇분에 해당되는 거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죠? 네, 그래도 이거를 하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왜, 쟤는, 어, 아까도 말했지만, 어, 뭐, 인강 선생님도 되게 잘하세요. 근데 저는 다 확인을 못하니까 직강 선생님들이 항상 보면은 해마다 보면 뭐 1차 점수가 정말 높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뭔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프모 의사 보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어, 다른 사람은 하반기부터 문제 푸는데 우리는 벌써 그 작업을 3월달, 5월달, 7월달 계속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어떤 거는 그때 풀었던 게 문제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쵸? 그럼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어도 이건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전 달까지 배운 내용을 계속 정리하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꺼번에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방향이 맞나?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알 수가 없잖아요. 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얼마나 잘하지 모르잖아요. 시험을 봐보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등수가 처진다 뭐아나더 열심히 하 겠구나 채측을 가하시면 되고요 잘하고 있다 아나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예.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 그래서 되게 많이 합격하고 점수 높은 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뭐 선생님들이 부담도 되시겠지만 뭐 그래서 뭐, 특별히 관리반 안 들어오고 하셔도, 왜냐면 관리반을 하려면 무조건 이거 시험 보시는데 저희는 다 보거든요. 예. 상관없이 다 무조건 보시거든요. 예. 어, 난 준비 안 됐어, 안 봐. 그러면 그건 계속 준비가 안 되잖아요. 뭔가 시험 봤을 때 충격도 한번 먹고, 아, 내가, 나만 이런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은 정말 잘하네? 그러면 안,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뭐 이거 아까 지역 상담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어, 실제로 시험 보고 나면 항상 해드렸고요음 이것 해드렸고. 뭐 이것도 사실 뭐 지역 상담도딱 언제부턴가 2015년도 직강 선생님들이 문원 서을때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뭐 서울 뭐 14명, 12명 뽑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다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와갖고 어, 교수님, 저 이렇게 이렇게 점수 받았는데요. 될까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럼 이거 그냥 내가 한꺼번에 받아서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다 받았어요. 그래서 통계 돌려서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계속되어 온 거죠. 예,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네, 이렇게 된 거고. 자, 면접특강 아까 얘기했죠? 예, 4월 2일날 하는 거꼭 참석하시고요. 네, 이거. 전문 상담교사 역할과 현장에 되게, 어, 도움 많이 돼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 상담교사, 이런 상담교사를 현장에선 원해요. 지금 상담 현장이 이렇게 변화 바뀌고 있어요. 여기 적응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고 막 던져주셔요. 그리고 관리자가 어떤 상담교사를 좋아할까요? 막 이런 얘기 툭툭 던져주시고.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많이 드세요. 듣고 자 이건 아까 다 설명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시험이 마지막 주에 진행된다면 첫 주에 이렇게 특강 할 거고요. 네. 뭐 경기 서울 평가원 지역 합격 선배들 와서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소그룹 엮어드리고, 그 다음에 시연 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네, 시험 보는 거. 자, 이번에도 다 부탁했습니다. 저한 이틀, 삼일 엄청 고생하면서 다 섭외했어요. 막 일일이 다. 또이 사람들이 다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시니까 다 카톡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는 딱 어, 퇴근 후에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일일이 다 섭외해서, 오, 요번에 우리 강원도 지원한 사람 몇 명이야, 선생님. 어, 누구누구, 뭐, 면접관이 이분 되신대요. 뭐, 된다 하면 또 제가 다연락 하고. 그래서, 이분도 이번에 해주고, 나중에 1차 합격하면꼭 부탁해요. 막, 이렇게 하고, 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제가 쓴거다한 거예요. 선배들 다 하고. 어, 근데 이제 경남, 경북 이런 데는 사실 인강생들이 많아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까지는 그래도 작년에까지 대 금년까지 대구, 어, 대구 라이브 한 선생님들 계셔서 부탁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직강 선생님들 코로나가 없어요. 자꾸 경, 지방에서 많이 오셔야 이제 되는 건데, 자, 이제 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1차뿐 아니라 1차까지 열심히 하시면 제가 2차까지는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합격자 사례 발표 아까 있다는 거. 이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죠? 네 어, 합격하신 분들이 뭐 나랑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똑같으신 분들이에요. 네, 자 그거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죠. 네, 위로도 받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 아저 사람도 했구나, 나도 할수 있어 이런 거죠. 사례 발표가 그거예요. 뭐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오신 분들 보면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네, 근데 그런데 다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자, 이거는 뭐 숙이에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잘써주셔갖고 제가, 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 거예요? 좀 알아봐주세요. 막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뭐 이벤트 같은 거할때 이분이 리얼 뭐 해주셨나봐요. 그냥 보시고요. 자, 뭐, 어, 고득점 결과를 만들어준 학습 전략.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사전질문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다될것 같아요. 예. 어, 사전질문에서 답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중에 하나가 또 학습전략이었거든요. 뭐 공부시간 이런 거였는데, 그것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어, 자, 이거죠. 먼저 이해하는 거. 1차. 그죠. 자, 이거 가이드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처음에 공부할 때남기하는게 아니에요. 그죠? 먼저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어,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개론서를 보셔야 돼요. 저희 정, 그 교재는요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스타일마다 다르는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 개론서 하나도 안 보고 제 교재만 보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요약집 갖고는 안 되신 분 있거든요. 그런 분은 꼭 개론서를 보라고 저는 권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는 거는 개론서 찾아보세요. 특별하게 땅 개론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사용하신 거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기본 이론 시작할 때 참고 도서 목록을 좀 드려요. 그래도 이게 임해에선좀할 만하다. 이제 그거 보시고 만, 만약에 사게 되시면 고른 거한 번씩 사서 좀 보시던지 아니면 도서관 이용하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암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 지문을 읽고 적용하는 능력이라서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체적 흐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한 내용 구조화. 아까 얘기했죠. 예, 공부한다면 항상 그날 공부한 거를 백지를 놓고 구조화를 시키던지 아까 스키마 있는 내용대로 아니면 스키반을 펴놓고 슬쩍슬쩍 보면서 이 외우면서 구조화를 하시던지 늘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자,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필요할 때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출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론별, 학자별로, 그 다음 과목별로 구조화 돼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구조화 작업은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계속 가고 나중에 이 작업 위에 키워드 들어가고 내용이 다 들어가서 인출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 기출 영역 완벽히 소화하기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정말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기본 이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저희 교재 보면 기출 영역이 다 찍혀 있어요. 어디 보면요 다섯 개 여섯 개씩 찍혀 있고 출, 그 기출 연도가 찍혀 있거든요. 그 괜히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기출 많이 됐어요.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 하실 때 많이 찍혀 있으면 어 여기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2008년 찍혔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 어, 그럼 이거 앞으로 나오겠네? 이렇게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기출 영역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해마다 출제, 과목, 비중과 난이도는 해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이게 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이게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골고루 다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더 골고루 공부하시되 자주 출제됐던 것도 더 자세히 보시고,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심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더 자세히 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새로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추가 과목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데를 다 골고루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뭐 1권이 더 중요해요. 2권이 더 중요해요. 3권이 더 중요해요. 그럼 저는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예. 편식하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반복학습이에요 자 구조화 교재 회독하는 거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구조화가 되고요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처음엔 큰 뼈대만 생각났는데 나중에는 막 사생 세세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아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예 머리가 나빠서 학습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더 많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복학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커리큘럼대로만 제가 하람들만 하면요 여러 번 봐요 근데 이걸 못 따라오시면 많이 못 보게 되는 거죠 예자 이런 거 선생님들이 어떻게 초시생이 합격해요 어떻게 초시가 그렇게 고득점을 맞을게 많이 물어보셔서 실제로 여기 대, 문제도 질문도 되게 많아요 커리큘럼대로 제가 선생님 이거 해갖고 오세요 이거 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그럴 때 밀리지 않고만 해갖고 오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맞는 합격 전략 찾기라고 학습 전략 찾기라고 나왔거든요. 자뭐 모든 사람이 방법이 공부 방법이 똑같진 않아요.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대로 공부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스터디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스터디 꼭 해야 되나요? 저한테 사전 질문하셨어요. 아니라고 저는 답변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스터디 체질 이면 하시고요. 아니면 혼자 하세요. 예. 네. 자 스터디의 좋은 점도 있어요. 예. 스타디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그 가이드 53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학습 전략 찾기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스타디원이 나한테 질문할 때도 있고요. 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인데, 어, 내가 오개념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때도 스타디원 때문에 알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굴곡이 같아요. 불안할 때 같이 불안하고 뭐 이런 게. 그럴 때마다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스타디원 있는 거 정말 좋아요. 어, 여기 저희 노량진 스터디했던 선생님들이요. 현직 가서도 엄청 친하세요. 네, 엄청 친하게 잘. 왜냐면한 학교에 상당 교수 한명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터디했던 선생님끼리 계속 단톡방 만들면서 서로 공 자료 공유하고 어려울 때좀 도움 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좋죠. 네, 스타일에 맞게. 자, 열정과 자신감 유지하기 정말로 중요하죠. 네,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어요. 교수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정말 많아요 음.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아, 그럴 땐 정말 다 그만두고 싶어요 안될것 같은 거예요 하, 난 해도 안될것 같고 그게 이제, 이제 계속 시기가 있어요 교생실습 나갈 때좀 그렇고요 6월 달 정도 될때좀 그렇고 그 다음에 7월 달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때도 좀 그렇고 계속 시기마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왜 상담교사가 되려고 했지? 처음에 내가 왜 상담교사가 되고자 했는지 그 동기 이런 걸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할수 있어. 아, 난 잘할 거야. 이렇게 자꾸 본인한테 스스로 그런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겠죠.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못하시면 어떻게 애들을 케어 하실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네, 너 잘할 수 있어. 너 자신감 가져. 아, 본인은 그렇게 못하시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도 끊임없이, 아, 잘할수 있어. 아, 나는 할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메시지를 했더니 자신감 생기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차입니다. 자, 2차가 정말로 중요하죠. 자, 잘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2차가 중요하다고 어떤 분은, 아, 지금부터 2차 준비해야 돼요.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면접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자 면접은요. 이단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물론 1차 점수가 좋으면요 면접을 평균만 치셔도 다 합격이에요. 네, 그런데 점점 편차가 커지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평균적으로 70점대를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면접 전수를 보니까 자 80점 이상 맞으면 면접 잘한 거예요. 90점 이상? 다 뒤죽구들어갈 수 있는 점수예요. 예. 그래서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안정권이란 점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면접은 다 준비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면접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도 되게 중요해요. 음, 1차를 열심히 하지만 2차더 중요하다. 자,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평소에 자, 1차 공부하는 동안에도 평소에 면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면접관들이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나 태도라도, 뭐 내가 생각하는 거, 가치관 이런 거라도 자꾸 그렇게 되뇌이면서 거기 맞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그 사람이 이제 면접장 가면 누구나 다 떨려요. 그죠? 떨리는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런 생각이나 신념이 그 당일날 막 나와요. 태도로 나오고, 언어로 나오고, 나도 모르게. 면접관들은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어떤 상담교사가 되고자 고민는지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4월 2일날 특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분도 아마 여기 맞춰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차 공부를 하는 동안에 계속, 아, 나는, 어, 떻게 어떤 상담교사가 돼야 되지? 이거를 왜 내가 또 상담교사가 되려고 했지? 이런 걸늘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은 이론과 기법들을 배우거든요. 그 배우실 때도요, 어차피 암기하실 거잖아요. 아, 내가 상담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막 시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다 면접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자 본격적인 면접 준비는요 (1차) 시험 끝나고 가능해요 예 네. 그래서 미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 토대로 해서 자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특강 들으시고 어, 지원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그~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뭐 사업이나 주요 시책 같은 거 확인하시고 음 그다음 에 그런 것들을 면접 상 화영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면접 선발 방식은요 교육청마다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자 심층 면접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먹뿐 아니라 모든 임용 교과 2차 선발에 대한 권한을 다 교육감에게 넘겼어요. 자 이게 이제 저 우리 현직들은 많이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뭐 1차 시험도 바꾼다, 막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막 교, 육 교총 같은 데서 법적으로 제재를 건걸 알고 있어요. 예. 자, 일단은 2차는 1차는 일단 이쪽으로 다 넘어가면 사실 우리는 불리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몇몇 지역은 이제 정해진 틀에서 했고 대부분의 지역은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주면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하는 지역도 있고 거기다가 그 교육청 자체적 문제를 놓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선생님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도 뭐 서울 경기나 뭐 인천 이런 데 완전 문제 다르고요. 상당 관련 문제도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실무 면접 될수 있어도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되고 어, 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보고 그때 맞춰서 잘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시기별 학습 전략은요. 어, 아까 커리큘럼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은 출제 빈도 높았던 일곱 과목 중심으로 쭉 전체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기출이 많이 됐지? 기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이해 안 되면 개론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1, 2월이 시간이 가장 많아요. 자, 이럴 때 교육학도 같이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사전지에 받은 것 중에 이제 다 하셔야 된대요. 한국사도 따고 시작은 교육학 전공 같이 시작하신 다음에 자, 한국사 먼저 통과하셔야 되겠죠 시작 같이 하신 다음에 한국사 시험 보는 시점 고그 전부터 해서 더 많이 한국사를 해서 일단 한국사를 따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가 빨리 끝나야 나 다음에 또 올인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3 6원은 진도 따라가는 거 장, 가장 중요해요 정말 힘든 시기라 고 그랬죠 네 이때 위에 위주로 공부하시고 구조화 시키시는 거예요 예 네, 계속 구조화 자 앞에서 말한 거죠? 그 다음에 기출 풀어야 돼요. 자 3, 6월까지 강의 밀리지 않고 다 풀기. 자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래도 여기 투자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들어요. 아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 아 못할 것 같아요. 에? 그러면 이제 막핑계거리가 생겨요. 에? 아 그만둘까? 막 이런 것도 생기고. 자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이명 도정하고 힘드시다가 어, 힘든 시기가 됐다면 이거 펴보시면 돼요. 어,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거. 그죠 모두가 그래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7 8 9 아, 커리큘럼 대루겠죠네 본격적으로 암기하고 푸는데 이때도 꼼꼼히 과목별로 다 보셔야 돼요 이때도 구조화는 계속 됩니다 구조하고 내용 써놓고 자 인출도 가능하고요 자 이때는 문제 풀면서 적용 능력 키우는 거예요 무조건 달달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도 이해 안 되면 개론서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기출 문제 또 다시 한번 또 풉니다 앞에서 한번 풀었죠? 예, 또 다시 한번 풉니다. 음. 그래서 여기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기초는 용어나 이론의그 데피니션을 자세히 아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알아야 요번 같은 시험에도 적용이 잘 돼요. 결국 키워드가 잘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잘 보시고요. 자 나머지 9주 동안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예요. 예, 여기서는 이제 789랑 다른 점이 뭐냐면 789는 한 주에 한 과목씩 했잖아요. 여섯, 또, 모든 과목을 한 주에 다 해요. 그 대신 이 전범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대로 하면 제가 3주에 모든 영역을 다 나눠서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일주에는 상담이론실제 어디까지? 성격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드려요, 범위를. 그러면 3주면 한번다 끝나거든요? 자, 그다음부터 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어떤 분은 또 3주 돌리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빠르신 분은 2주에 또한번 돌리시고. 그래서 점점점 주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는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다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최소한 일주일 전에 본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한 번은 다 보시고 가시는 거로 계획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속도도 다르고 다 달라서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되,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벌써, 어,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만 해도, 늦기에도 세 번은 돌려봐요. 7, 8을 또한번 돌려봤죠? 앞에서 사실 하, 품 모의고사 보려면 또 계속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말 많이 보게 되죠. 이렇게 많이 봐도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그죠? 근데 보지 않은 사람은 더 힘들겠죠. 자, 이때는요, OMR 답안지 작성하는 거 실제로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시고, 어, 뭐, 여기서도 미진한 부분 찾아서, 예, 풀어보시는 거 있고, 이때는 이전까지는 기출문제집 갖고 계속 푸시는데, 이때는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연도별로. 예, 저희 뭐, 저희 카페나, 뭐,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나, 교육과정 평가원 가면 연도별로, 저희 카페에 다 있거든요. 어, 최근 거 위주로. 그러니까 2014년도 거부터 프린트 아웃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별로 한번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어디가 또 내가 누락이 되고 있는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이렇게 한면 모두 세번 풀죠. 자 이렇게 하시면 정말 뭔가 할게 많을 것 같은데 다 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합격자 정보 나와요. 여기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초수 합격 비율 뭐 이런 거쭉 물어보셨어요? 예 물어보시는데 어 제가 하면서 지금 거진 답변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도는 아직 1차 발표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험 보신 분들 이분들이 2020학년도 합격자죠. 어, 이때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직강 등록자 226명 중에 코로나에서 내막 인강 돌리시고 이런 분들 많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응시자 출석 이력 없고 그래서 보면은 한 150명 정도가 실전 모의고사 때 이렇게 한두 번씩 계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1차 합격자가 136명이었어요. 음, 거진 다 합격하신 거죠. 네. 그리고 1차 합격자 대비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136명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109명. 이 합격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건뭐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보내 주신 거라 자료가 56페이지 다 있습니다. 저런 거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예. 네. 자, 여기 다 나왔어요. 1차 합격자 수.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수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어, 밑에가 이제 잘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뒤에 페이지 올렸는데 이거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는 제가 알려 드리면 여기가 합격 1차 합격선이에요. 네, 이렇게. 그죠? 초등 경기는 초등 중 나눠지죠. 그래서 서울은 1차 합격자 31명, 그러니까 136명 중에 많죠. 예, 최종 합격도 안해서 그렇게 인원 수 많지 않데20 우리 항상 서울은요 한 25명 정도, 50몇명 뽑을 때도 반, 과반수 이상을 합격하셨어요. 20몇명 정도 꾸준히. 그다음에 경기 초등 이렇게 1차 이거 여기는 이제 최종 합격자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합격자 비율이에요. 서울은 80.6. 자 서울이 6분 떨어지셨는데 주로 이제 커트 쪽에 좀 계셨던 분들 있었고 약간 면접 점수 좀 돼요. 어떤 분은 커트 쪽에 있어도 면접 잘 봐서 합격하신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좀안 되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많이 떨어지는 거고 저희는 직강생이 다 수도권이라 서울 경기가 주로 많아요. 네그 다음에 이제 뭐 중등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훨씬 더 높죠. 중등이 커트는 더 높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 인천이 지난번에는 거진 절반 타작했네요. 그죠? 해마다 달라요. 강원도. 네, 강원도는 저는 강원도 사시지 않으면 권해드리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뭘잘 모르셔서, 아, 강원도 점수 낮을 거요 가시는데요. 여기는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면접이 문제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 합격하시는 분들 점수도 엄청 높아요. 이 커트랑 점수가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 사지 않으실 때 강원도 쓴다면 다 말려요. 예, 그 작년에 이렇게 있었고요. 어,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관리반, 관리, 자율반, 뭐, 개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 다 기획회지 만들었던 거라 다 이제 뭐, 다 카페 나갔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 뭐, 1차 합격자 수, 이거 뭐죠? 아, 그 밑에, 밑에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지역. 자, 밑에 지역 이렇게 있고요. 음. 그래서 최종 109명 합격했다는 거 나온 거죠. 네, 많이 합격하셨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 점수 분포예요. 아까 그 동그라미 표 보여드린 거죠. 네, 실제로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1차 80점 이상이 24점 여기 누적 비율이에요. 70점 이상은 89.1로, 75점 이상 50.39다. 이건 전공 점수예요. 네, 80점 만점에 전공 70점 이상이 다섯 네, 명이나 있었어요. 72점이 최고 점수였고요. 네, 80점 만점 문제도 쉬웠고 네, 그래서 전공 점수 60점 이상이 누적 비율 55.04점 프로 이 정도 됐었다. 거기 위쪽으로 많이 있으시죠? 되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코로나인데도 네. 이제 관리반 선생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어요. 스타디 관련 질문은 대부분 집중 관리반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요? 뭐쭉 물어보신 거거든요. 예, 주로많은데 자, 보면은요, 관리반이 60명 밖에, 66명 밖에 못 뽑았어요. 이 전년도에는 102명인가 했고요. 그 전년도 에 120명이었거든요. 자, 보면은 작년에도 코로나에 있어서 중간에 좀, 그래도 금년보단 낫었죠. 예, 처음엔 그래도 코로나 그렇게 심각하게 오래 갈지 몰라서 해서 한 102명? 예, 작년도 관리반이 102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5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이 66명이었고요. 66명 중에, 왜냐하면 직강으로 오시는 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60명 합격했어요. 그래서 1차 합격률 90.9고요. 이 전년도에는, 어, 더 높았어요. 합격률이. 인원수 많은 데도 불구하고. 94.1? 예, 그렇게. 더 많이 합격하시죠. 아, 많이 뽑으면 더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금년에는 근데 관리반 52명이에요. 이번에는 완전히 막 이렇게, 어, 강의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제한이 돼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60명 딱 해서 뽑았는데, 중간에 또뭐 코로나 있고 이래서 또 인강으로 돌리시고 막 이런 분 계시다 보니까 이제 52명으로 됐어요. 음, 어, 그래서 보시면 60명 중에 최종 합격은 51명이죠. 아무래도 85%. 그냥 다 합친 것보다는 합격률이 좀더 높죠? 네, 그래서 경기도랑 서울만 빼놓고 다 전원 합격하셨어요. 원래 관리반 같은 경우는 수도권 빼고는 다 전원, 지방은 다 최종 합격이 에요 원래, 예, 왜냐하면 점수가 높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요, 여기 쭉 나왔잖아요, 그죠? 예, 네, 다 100%죠. 관리반은요, 예, 네, 그리고 보면은 경기 중등까지부터 다 100%예요. 네, 저 경기 중등, 네, 다 100%고 위에 초등 세분 떨어지셨고 서울. 네, 서울 6명 떨어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서울 안 되신 분들이 다 관리반에 있었어요.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관리반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내가 좀 관리반 좀 관심이 있었고, 하, 해보고 싶다 하면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다르죠. 자, 관리반의 분포에요 아무래도 퍼센트 좀씩 다 높죠? 네, 이런 게좀 높아요. 네, 63% 이상 넘어가고, 이것도 다 있으니까 보세요. 다 이거 기획 페이지 나갔던 거라 그걸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뭐 매년 경신된다 뭐 이런 거 나왔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2020 학년도 1차 합격자 70점 이상 54%인데 이거는요. 이때가 선생님들 아까 가이드 앞쪽에 보시면 이때 문제 되게 어려워서 서울만 빼놓고 다어 광역시도 50몇 점이 커트였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40점 되었거든요. 근데 1차격자 70점 이상이 절반이 넘었었어요. 그니까 이때는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막 서, 50, 뭐 너무 막서0 경기도 53, 54인데 이 선생님들이 막 20점 이상 높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면접도 웬만큼 하셔도 다 붙고. 이 예, 퍼센트가 작지만 이거는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던 경우거든요. 자, 이거 다 기획 페이지 했던 거 넣은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뭐 거진 다 끝나가는데 자, 여기는 뭐냐면 어, 우리 수기 나왔던 거예요. 우리 2021학년도 그 금년에 임용되신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이 수기를 많이 써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뭐다할 수는 없고요. 예, 네, 몇개 추려서 그 제목이 나의 꿈은 전문 상담 교사입니다. 이렇게 책자가 나왔어요. 선생님들한테도 하나씩 제가 보여 드려 보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카페 수기는요. 그이 카페는 아, 이거 수기는요. 카페 들어가시면 더 많이 볼수 있어요. 네서 여기 이제 어 카페 들어가면 이름 다 나와 있거든요. 예, 네, 여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책자 나오는 거고 현직 가셔서 제가 땡땡 처리했어요. 카페 가면 다 이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일부러 저희는 수기 옆에 이렇게 표시하게나 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야 보고 찾아 쓰시죠. 그죠? 이렇게 교생포 함 이렇게. 예. 그다음에 경기도 여기도 88점인 선생님. 네, 한 분은 72점, 전공 한 분은 71점 전공 이렇게 됐고요. 예, 뭐 관리조다는 게 있었고, 남자분, 초등. 다 초시죠. 아, 아까 어떤 선생님들 여기 뒤에 나오는데 초시생 합격할 수 있냐는데 저희는 다 초시생이에요. 예. 에 예, 이따 기획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어, 학원에서 이,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1차 합격자 난 다음에 본인 1차 합격자인데 수험 기간을 물어봤었는데 1년 이하가 85%였어요. 1년 이하가 다 초시생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직강생 걸다 뒤져봤거든요. 왜 수강기록 보면 재수 초시 있거든요. 저희 80% 이상이 다 초시생이에요.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초시생이 많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재수생이 없다는 거겠죠. 많이 붙으니까 다음에 재수생 없고 또 초시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초시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재수 이상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저, 그렇죠? TO가 이제 좀더 달려있긴 한데, 어, 계속 초시생 비율이 엄청 많아요. 어, 이, 여기는 제가 의도적으로 재수생도 좀 수계가 있어야 돼서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보세요. 다 초시생들이세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어, 상담 관련 학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남자도 있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참 임용, 아, 외우는 거 힘들다고 하시는데 다 힘들지 않아요. 다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예. 네, 여기도 남자 선생님이고, 여기 전북 남자 선생님도. 네. 수학, 교육 전공이고요. 예. 네, 우리 타교과가 되게 많아요. 예, 그다음에 울산 이 선생님은 제가 국경관과 연교과를 알고 있거든요. 네, 이분은 하반기에 직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네,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찾아 해당되는 거 수기해서 찾아보시면 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여기 강 선생님은 애기 키우는 아줌마세요. 예, 그런데 83.67 맞으셨어요. 네, 이것도 전공은 정말 잘 하시고 네, 교육학을 좀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육학만 더 잘하셨으면 더 훌륭한 점수 받으실. 전공을 70점 맞으셨는데 교육학을 13.67 맞으셨더라고요. 이런 거다 보세요. 다할수 있어요. 네, 자료거다 보시고 자더 많은 합격 수기 뭐 보실 수 있고 저희 카페 들어가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제가 Q&A를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하면서 다 해드렸어요. 네, 거진 다 해드렸거든요. 어. 자, 여기, 뭐, 초시생 합격 비율 2019학년도가 2019년도 학생들 2020학년도 임용되신 분들이에요. 그때 문제 되게 어렸을 때, 그때 이벤트에 참석하신 분들이 합격생 비율이 초시생 수염 이하가 85%. 네, 그 다음에도 80% 이상 직강생도, 여기 직인강생 다 합쳐진 거죠. 그죠? 네, 이런 거고. 자, 스터디 관련 제가 다 했죠? 그죠? 평일에는 없고, 끝나고 운영되고, 그다음에 관리반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시험 봐서 시험 성적 좋아야 되고 어 퍼센트가 정해져 있냐 는데 제가 그러지 않아요. 그때 그 평균을 보고요. 그거 보고 커트라인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3월달에 다안 뽑아요. 네, 왜냐하면 3월달에는 재수생들이 유리해요. 예. 네, 그리고 공부가 좀안돼 있으셔가지고 3월달에 좀 많이 뽑긴 하는데 5월달도 뽑고 7월달도 조정합니다. 예. 그리한번 들어왔는데, 다음에 시험 못 보시면 한번 경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못 보시면 자동으로, 자, 관리반에서 나가셔야 돼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스터디 관련 건다 해드렸고요. 평일은 안 하는 겁니다. 음, 자, TO요. 아, 이 질문이 사실 제가 여기밖에 안 썼는데,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예. 어, TO도 많이 올랐거든요 어, 자, TO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그죠? 어,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있었잖아요. 이제 보면, 일단, 금년까지는 TO를 많이 뽑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원래 이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은, 비교과를, 예, 많이 뽑겠다 해서, 어, 뭐, 코로나 있을 때도, 어, 예산 부족한데 뽑겠냐 했을 때도, 어, 자신있게 많이 뽑을 거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딱, 어, 몇 년도까지 많이 뽑겠다는 게다돼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뽑았죠. 네, 엄청 많이 뽑았는데, 이제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예상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하 예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현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지금 현재 상담교사 없는 학교가 너무 많고, 초등학교에 상담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학교 보내주세요. 왜저 학교는 뭐 없어요. 저긴 있는데. 이런 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상담교사는 계속 TO가 있을 건데,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하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TO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아, 보통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하면 시간이좀 많이 지났는데 자, 보시면 또 나중에 물어볼 자, 사전티오라는 게 있어요. 자, 사전티오는 뭐냐면 미리 나잖아요. 원래는 한 5, 6, 6월달 정도 나야 되는데 요새 뭐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그그 그 사전티오 날 시점에 빈자리 말하는 거예요. 뭐 명퇴하거나 그만두거나 해서 원래 상담교사가 있었던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게 나는 게 사전티오예요. 이거는 증액한다고 안 해요. 근데 요새 우리 사전 상담교사도 예년엔 없었는데 명퇴하시는 분도 있고 재임용 하다 보니까 자리가 비다 보니까 사전 티오가 2 0 0명 넘게 나더라고요. 그게 사전 티오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뽑아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저희 확정 티오 날땐 되게 많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다른 교과는 그렇게 안 되는데 특히 비교가가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티오를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증언 티오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언을 얼마 하느냐가 알파예요. 그러니까 사전 티오에다 플러스 알파가 얼마 되냐에 따라서 t o 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거는 사실 미지수예요. 근데 사전 티오라는 거 일정 금액이 일정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또 어느 정도 더 한다고 해도 못 뽑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많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뽑을 거다 분위기는 그래요. 음 근데 제가 뭐어 선생님들이 그뭐 확 줄어들까요? 뭐,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막, 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어차피, 어, 뭐, 옛날에 사실 저희 전국 100여 명 뽑을 때도 열심히 해서 막 했거든요. 예, 그렇게 작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한번 어, 기대를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도 이 부분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음, 자, 이런 거는 그렇고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거진 다 제가 학습 전략에 관련한 걸 설명할 때다 해드렸어요. 네, 다 해드렸고 아저 이거는 여기 위에 쓰신 분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laughs> 제가 왔고 왔는데 교수님은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래서 인기 강사이시지만 제가 그대로 그 부어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도 교수님 나름의 공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밀일까요? 막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예, 제가 누구신지 알면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어 이게요. 방대한 양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고요? 어 저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구조화 그리고 구조화를 하잖아요. 제가 또 구조화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예, 다 돼요, 안될것 같은데 선생님들 이 노력을 좀 하셔야죠. 예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비법이나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 시간에 잘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나이많은 저도 하는데. 저보다 젊으신 분은 더 잘하시죠. 예, 네, 저도 요새 나이 먹었다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분. 타교 타전공했고, 기관제 교자로 근무하는데, 교대원 제약 이런 분 정말 많아요. 예, 네, 작년, 재작년 계속 많았어요. 아, 기출문제 보니까 구체적 사례, 무모 이론으로 적용해보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원래 다 문제가 이래요. 아마 타격과라 이게 준비하시던 이명하고 저희 스타일이 달라서 그러는데 저희 문제는 다 적용 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문제 뭐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뭐 구성주의 상담 이론 다 이렇게 다 나와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요 이론을 다 배우다 보면은 다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구조적 어, 가족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쓰라 그러면은 그 거기서 쓰는 주요 키워드가 있거든요. 뭐 위계구조, 그다음에 하위체계, 경계선. 이런 거 갖고 쓰면 되는 거고요. 보웬의 다세대 가족 상담 이론이 근거를 써라. 뭐, 삼각관계, 자기분화, 다 뭐, 정서적 단절 이런 거 갖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다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구조화만 잘 하고 계시면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서브노트 단거나 많이 말하는데요. 서브노트 안 만들 드셔도 돼요. 아, 정 만들고 싶으면 만드시는데 저는 대부분 만드셨던 분이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결국 만들어 봤더니 교수님 교재가 됐더라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래서 단권화는 한 좋죠. 왜냐면 하 단권화라는 게 뭐냐면 상담 이론 실제가 1권에도 있고 2권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권다 배웠을 때다 분철하셔서 1권하고 이건 섞어서 링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뭐 적어 놓을 거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다 붙이시면 돼요. 그게 단권화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해 드린 건 단권화입니다. 성격 심리도 단권화, 가족도 단권화 다 단권화해서 갖고 계셔요. 예. 네, 그래서, 뭐, 자료도 필요한 건다 축소 복사해서 다 붙이시더라고요. 네, 단거나 필요하겠죠? 그것만 계속 한곳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서브노트는 뭐, 정, 만들어야 되겠다는 분 만드시지만, 그냥 단거나는 꼭 하시는 게 좋겠죠? 음.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꼭 주말에만 진행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것도 질문하시더라고요. 뭐 온라인 인강으로 패키지 신청할 경우에 직강 수강 병행해서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이제 학원을 처음 들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직강으로 끊었으면 직강 가능하고요. 인강으로 끊으면 인강 듣는 거지. 직강 되면서 인강 이게 같이 한꺼번에 병행해서 못 들어요. 이런 건 되죠. 인강으로 듣다가 하반기에 직강으로 변환하고 전 싶으시면 그 수강 그 등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같이 전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직강으로 패키지 끊으신 분들이, 어, 만약에 내가 3, 4월 못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이거 인강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그냥 꾸준히 인강 들인 선생님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반기에 내가 어, 직강으로 올 계획이다 하면 인강으로 끊지 마시고 직강으로 끊으시는 게 나중에 좀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게, 우리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자석이 좀 제한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직강 연간 패키지 회원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 그러니까 분들 수만 해도 수가 다 채워지다 보니까, 어, 강의 접수 2분 만에 마감이 돼서 저도 엄청나게 컴플레인 많이 받았고요. 학원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스터디도 하고 있는데, 인강이었는데, 직강으로 두 달마다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돌려져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3월이나, 또는 5월이나, 아니면 하반기부터 직강을 오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직강을 끊으시면요. 직강 끊고, 어, 본인이 직강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인강으로 돌리는 거는 쉬, 쉽거든요. 예, 네, 3월 시작할 때또 인강 돌리시고, 5월 시작할 때 인강 돌리시고, 일단 7월 할때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직강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유의하시면 나중에 좀 덜, 들, 들, 들 고민, 어,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그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막 등록 안 되셔가지고, 예, 네, 이 그런 거. 음, 아, 그리고 아까 이거요. 인강, 직강, 자료 다르다 그랬는데, 어 자료가 다르면 어떡해요. 똑같죠. 예, 똑같고요. 다른 건 뭐가 다를까요? 스타디 관리해 주는 거. 채점해 주는 거. 이제 그런 게 다른 거겠죠? 예, 다름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죠. 그죠? 그다음에 또제 어, 얼굴을 직접 볼수 있고 수업 끝나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 그거 다르고요. 그다음에 상담 신청하시면 상담도 해 드려요. 예, 직감 같은 경우는 어 제가 1, 2월 달에 좀 상담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재 작업하느라고 못 하는데 제가 어한 1월 초부터 해서 어뭐뭐 뭐 재수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강의, 이제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초수도 마찬가지고요. 전화 상담할 계획이에요. 이제 미리, 어,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게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뭐, 그렇게 상담 받으셔도 되는데, 직강 같은 경우는 또, 예, 또, 수업 끝나고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고른 게 다른 거죠. 예, 그런 게 다른 거고, 다른 건 똑같습니다. 예, 작년 교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스키마, 한 끝, 손진기는 작년 거, 아, 금년에, 아, 금년 교재죠. 작년 교재가 아니요 금년 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 1, 2, 3 기출문제집은 다 개정되는데 1권 정도는 그냥 들었던 거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근데 2, 3권은 새로 구입해서 들으셔야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음. 아, 참고도서 강의와 함께 곁들여 읽을 과목별 개론서에 뭐가 있을까요? 그랬는데, 자, 이거는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하신 거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 요거를, 음, 1월달 강의할 때 알려드리거든요. 어, 제가 미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혹시 한 권이라도 사야 될것 같으면 그 목록을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기출에서 많이 언급되는 책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걸 봐도 최근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이건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음. 뭐, 어려웠다,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게 많이 나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 전과 바긴 이명 문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올해 출제 내용을 봤을 때 내년도 이명학습과 전략 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수험생들에게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막 이런 거 맞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달려졌다고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혹,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시험 봐보시고 이번 시험 봐보신 것 같아요. 그 전년도를 안 봐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전년도는 정말 더 어려웠어요. 기출이 40% 밖에 안 났거든요. 예 근데 해마다 문제는 출제해마다 달라져요 예 그래서 뭐이 일단은 한번 나왔던 영역은 더 넓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상 심리가 이제는 뭐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뭐 원인으로 쓸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넓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단순 암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출제 경향이라서 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단편적인 문제만 풀고 이러셨던 분들 아마 못 풀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 뭐 하는 문제 자체도 그렇게 많이 풀고 해서, 어, 그게 뭐 그렇게 저는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가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어, 뭐심리학계론 어려운 거 말씀하시는 거나 이상심리 쪽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다른 거는 사실 다, 어, 뭐 기출문제 영역이나 다뤘던 문제들이라서,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아, 다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어뭐 학습 전략이 뭐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늘 꼼꼼히 전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나도 잘 보고, 쉽게 나도 되고. 그러니까 뭐 바로 전년도 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제 경향을 쫙 보고, 아뭐 최근 3, 4년 정도의 경향을 다 보고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나는 다할수 있어. 이렇게 그냥 학습하면 되는 방법이라서 이걸 굳이 뭐 이렇게 나서 다음에 확 바꿔야 돼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어, 공부에 대한 영역이 좀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항상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예, 네, 정도로. 예, 네, 그런 거고요. 어,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죠? 뭐, 올해 임상심령 나왔는데 따로 공부해야겠죠, 이거? 원래 임상심량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네, 이런 거. 다, 제가 다 미리 기억을 하고 다 했어요. 자, 선행학습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대학원을 병행하시면서 이거를 도전하셔서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실 때는 뭐 교생실습도 나가시고 논문도 쓰시고 해서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행학습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본격적으로 하기 바로, 바로, 전년도. 그 정도부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일학차라고도 하시는데, 보시면, 어, 내년이 아니라 후년도에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에 강의 시작하실 때, 대학원을 병행하고 하시니까, 어, 기본이론부터 해서 상반기 강의 있죠. 그니까, 어, 기본이론 종합이론 1, 2. 하고 종합이론 1, 2를 들면 기출문제 분석반은 다 보너스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직강으로도 1년을 계속 먼저 오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그냥 선생님들에게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원 다니고 일하시면서 이렇게 다 듣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니까 좋은 방법은 2024학년도 응시생이면 내년도잖아요. 아, 2024년도 응시생이면, 아, 더 많이 남았네요. 내년이, 20, 아, 후년도 더 훨씬 뒤네요. 그러면 이분은요, 음,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바로 전년도부터 좀 보시면 되겠죠. 그때 저, 어, 저 하방 전반, 하, 전반기 강의만 다 들으시고 그거 다 들은 걸 가지고 하반기까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막상 시작하면 또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귀에는 익숙해져서 나름대로 공부하기 쉬우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내년도 공부하시는 분은 뭐 바로 하셔야 되는 거고 금년도에 강의를 좀 들으셨어도 아마 내년도는 1월1월 1월 달부터 들으셔야 나름대로 좀 공부하는데 좀 탄력이 잡으실 거예요. 했다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강 선생님도 분명 초순인데 너무 공부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또왜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미리 인강을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런 비밀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들을거 오시니까 좀 익숙하게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본격적으로 하기 바로 전년도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더 많이 남았던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로 그 전년도부터 하시고 그 전에는 대학원에서 그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희 평가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 배울 때 조금 더 개론서를. 어, 진도 대학원에서 별울때다안 나가거든요. 1, 2파트. 저도 대학원에서 강의해봤지만 1, 2파트 나가 안 하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은 뒤에까지 다 보시는 거죠. 그렇게 좀 대비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뭐, 어, 뭐, 아까 뭐 타격과 있다고 그랬는데 뭐 타격과도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라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제로 뭐, 어, 뭐, 국교과 수교과 영교과 제일 많으시고요. 뭐, 역교과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미술교육과도 있고, 음악도 있었어요. 우리 2000, 어, 어 이번에 임용되셨던 선생님들 보면 주전공이 또 피아노시더라고요. 부전공 심리학해서 경기도 되신 거예요. 근데 공부도 되게 잘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 관리반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아, 다 계시네요. 예, 그리고 2020, 음, 2학년, 어, 2020학년도인가? 그때, 어 미술 정교사 17년 하신 분이 서울 임용돼서 가신 분도 계시고 네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타격과라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다른 거 관련돼서 다한것 같아요. 네 기타에서는 뭐 다른 건 없었고요. 음. 아, 혼자 공부해야 되고, 직장 마치고,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너무 어렵다고, 스타디도 없고, 비교 대상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각자 상황과 공부 환경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끝나시고 공부를 해야 되면, 끝나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공부 환경을 마련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꼭 스타디 필요하시면 전화 스타디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한 거 확인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 비교 대상은 그래요. 제가 합포물고사실시하잖아요 인강 선생님들 자료 올려드리거든요. 똑같이 시간 재놓고 푸시는 거예요. 채점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시험 보고 다음 주에 보면은 뭐 평균이 몇 점이고 상위 30%가 몇 점이고 다 알려드려요. 그 본인의 것고 비교 대상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직강하고 똑같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외롭긴 하시겠죠. 네. 근데 모니터에 항상 제가 있어요. 아, 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 뭐짝 스타디 구하는 것도 괜찮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작하셨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거 나왔는데, 어, 다시 시작하시는 분은 본인이 초수생이나 다름없다. 앞에 거다 지워버리시고, 뭐 2년, 3년 준비했던 거다 지워버리시고, 초수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 하던 게 있어서 아마 공부하시면 좀 탄력 받으시면 그래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어, 계속 준비하는데, 어, 여러 가지 일도 하고 A도 많고 해서 이번에 도전해야 될지 아이들이 큰 다음에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여쭤본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고민해 되실 분인지 제가 뭘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도전하신다고 하면 제가 합격수기를 찾아봤거든요. 그 이~ 저희 카페 들어가면 2019년도 합격 수기 20번 한번 보세요. 20번. 자,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전 목록만 받아서 어 지금 어 지금 라이브로 참석하고 계신 선생님 중에 이 질문의 주인공 계시면은 어 2019년 합격 수기 보면은 20번에 김성경 선생님이 있어요. 서울 수기. 이분이 애가 3명이었어요. 제 기억하기로는. 서울 임용되셨거든요. 이분도 10년 만에 2명 다시 준비하셨어요. 한번그 보시고요. 거기 보면 인천에 쌍둥이 엄마 합격해서 이렇게 쓰신 분도 계셔요.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공부 시작하시 전에 그분 합격수기 한 두세 번 읽으신 다음에 딱 힘을 얻고 딱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좋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다음에. 어, 강의 안 듣고 교재만 구입해서 공부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캐션마스 해놨어요. 그죠? 뭐, 그럴 능력이 되신다면 뭐 하는데, 아, 그게 안될 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 교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고, 또 추가 자료 있고, 앞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나왔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뭐, 아,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도가 아직 남았다고 하면 뭐, 그냥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아마 그냥 보는 건 이제 힘드시지 않을까. 예, 이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건 본인이 선택하실 일이니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건다 끝났어요. 자, 선생님들이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면 준비해서 이제 바로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